찬달님의 사연입니다. 비 오는 날의 빨간 구두. 왓썸님과 석구님들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집에서 겪은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서 제보하려 합니다. 지금부터 이 친구의 시점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중학생 때 겪은 이야기로 전 어렸을 때부터 남들보다 몸이 허약하고 기가 약해 자주 귀신을 보았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집을 묘사하자면 근처가 산으로 뒤덮인 곳으로 집 주위에는 농가 밭이 있었고 조금 떨어진 곳에 나무들과 누군가의 묘지들이 있습니다. 집 구조는 입구가 미닫이 문으로 투명 유리로 되어 있고 문을 열면 바로 거실이 나옵니다. 뒤쪽 거실엔 주방이 있고 왼쪽에는 저희 자매가 쓰는 방과 화장실, 또 거실, 오른쪽엔 부모님께서 쓰시는 방과 화장실,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때는 어느 비오는 여름, 장마때라 장대비가 세차게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한참 꿀잠을 자다가 빗소리에 눈을 떴고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눈을 뜬 김에 화장실을 다녀오고 다시 자려고 누웠죠. 그런데 거실 쪽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빗소리를 잘못 들었나 하고 다시 잠을 청하려고 눈을 감는 순간 순간 빗소리가 아니란 것을 확신하고 눈을 떴죠. 그리고 소리가 들리는 거실 쪽으로 조용히 향했습니다. 살짝 방문을 열어 확인하는 순간 찢어진 어떤 교복을 입고 빗물에 젖은 여자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듯 조용히 노크를 하고 있던 겁니다. 비에 다 젖은 모양새로 긴 머리카락이 엉켜 있었고 앞머리에 가려 얼굴도 제대로 볼 수 없었죠. 순간 오싹하고 왠지 가까이 가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앞서서 빨리 방문을 닫고 다시 잠을 청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되어서 일어났죠. 그리곤 정말 놀랐습니다. 아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관문 앞엔 처음 보는 빨간색 구두가 놓여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빨간 구두는 간밤에 보았던 교복 입은 여성이 신고 있던 구두였기 때문입니다. 엄마, 이 빨간 구두, 이건 누구 거야? 이거 집에서 처음 보는 건데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야? 반쯤 정신이 나간 저는 겁을 먹곤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있던데 그건 네 거 아니었니? 네 언니한테 물어봤더니 자기 거 아니라고 하던데. 이건 내 거 아니야. 엄마, 이거 당장 버리자. 이 구두 뭔가 기분이 나빠. 버리자는 나의 말에 엄마 역시 이런 산길에 빨간 구두를 신고 다니는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하셨는지 이상해하며 구두를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도 어김없이 비가 오고 있었죠. 그리고 또다시 들려오는 소리. 순간 눈이 떠지고 저는 잠결에 무심코 일어나 방문을 열고 소리를 확인했습니다. 어제 그 자리에 또 빨간 구두를 신고 있는 여자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재빠르게 같이 잠을 자고 있던 언니를 흔들며 깨웠습니다. 언니, 언니 일어나봐. 빨리. 왜 그래. 아직 아침 아니잖아. 자꾸 짜증나게 할래? 그게 아니야. 일어나봐 빨리. 밖에 어떤 여자가 문을 두드리고 서 있어. 무서운데 어떻게 좀 해봐. 뭐? 너 꿈꿨냐? 왜 그러는 거야? 언니는 귀찮다는 듯 짜증을 내며 그래도 동생은 제 말을 무시할 수 없었는지 방문을 열고 거실 현관 쪽으로 가서 확인했습니다. 봐봐, 아무도 없잖아. 어? 근데 이건 또 뭐야? 왜? 이 구두, 이거 어제 엄마가 버리고 온 거 아니야? 이게 왜 여기 있어? 언니의 말에 빼꼼 다가간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분명히 어제 엄마가 버리고 온 그 빨간 구두, 그 여자가 신고 있던 구두가 그 자리 그대로 있더군요. 물에 젖은 채로 말이에요. 그걸 보며 너무 무서웠던 저는 그 후 모든 사정을 가족들에게 말하곤 그 구두를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불로 불태워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다행히도 그 후 여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누구였고 왜 자꾸 문을 두드렸는지 아직까지도 생각하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친구의 실제 사연입니다. 친구의 이야기는 이거 말고도 여러 경험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들은 것 가운데 이 이야기가 가장 무섭고 소름돋아 제보해보았습니다. 친구가 살고 있는 집 주변은 산에 또 묘지까지 근처에 있어 으스스한 분위기 때문에 저도 친구네 집에 밤늦게까지 놀다 집에 갈 때면 너무 무서워서 전력질주로 가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녁 늦게 친구네 집에 갈 땐 무서워서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가곤 합니다. 히트가이님의 사연입니다. 깊은 산속의 소류지. 안녕하세요. 왓썸님과 석구님들. 히트가이입니다. 제가 작년엔 자격증 공부한다고 사연을 올리지 못하고 올해는 자격증 취득하고 취업 준비 및 일을 한다고 이 사연을 자꾸 못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쉬는 날이라 시간도 남아돌고 여친도 없어서 그냥 쉬는 날에도 방구석에 있습니다. 제가 글 적는 재주가 없어서 횡설수설할 수도 있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사연은 제가 겪은 사연은 아니지만 민물낚시 동호회에서 한참 활동할 때 친하게 지냈던 동생의 삼촌 친구분이 낚시를 하며 겪었던 사연입니다. 이야기가 조금 각색된 것이 있으니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삼촌의 친구분들은 조용한 곳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내비게이션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곳을 찾아다니는 그런 분이라 하셨습니다. 시작 전에 그 삼촌 친구분의 호칭을 A, 그 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분들은 B와 C 등으로 부르겠습니다. 이야기는 편의상 반말체로 진행하겠습니다. A와 B는 낚시광이라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며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었다. 차를 타고 이곳저곳을 다니던 중 드디어 좋은 낚시 포인트를 찾았다. 그러나 낚시 포인트를 찾았을 땐 이미 해가 저물어 저녁 시간이 되어 있었다. 아, 시간이 벌써 저녁이 됐빛네. 와, 진짜 낚시 포인트 찾다 내가 뒤지겠다. 다음부터는 그냥 아무 데서나 하자. 와, 좋은 데를 가야 고기도 많이 잡아서 묵고 그래야 또 마음의 정화도 되지 않겠나. 배고프다. 밥 먹자. A와 B는 저녁밥을 먹고 손맛 좋은 큰 고기를 잡기 위해 낚시 전용 방수옷을 입고 낚시 장비를 챙겨 물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다가 자신들 뿐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있는 모습이 보여 A가 말했다. 삐야, 여기 우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맞나? 마을 주민인갑지? 그래도 사람이 있으니 조금 괜찮네. A와 B는 마을 주민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어서인지 마음이 놓여서 낚시에 집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낚시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자정이 됐는지도 모르고 계속 낚시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곳은 산속에 있는 곳이라 밤이 되면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이었다. A와 B는 달빛 하나만 믿고 계속 낚시를 하며 반대편에 있는 마을 주민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담뱃불, 대낚싯대의 야광 불빛을 보며 갔는지 안 갔는지를 알 수 있었다. 아이야,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라 그런가 이 고기들 힘이 엄청 좋네. 마, 좀 전에는 찡찡거리더만 손맛 보니까 좋나? 내 말 듣고 오길 잘했지? 그래, 네 말 듣기 잘했다. A와 B는 서로 물고기가 잘 잡히는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A는 지금 있었던 장소가 마음에 안 드는지 B와는 조금 먼 장소로 혼자 옮기기로 했다. 장소를 옮기자 곧 저 먼 곳에서 사람의 형태인 어떤 물체가 A한테 다가오고 있었다. A는 조금 전에 보았던 마을 주민 말고도 낚시꾼이 한 명 더 있었나 하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낚시만 하고 있었다.
사람 같아 보이는 형태가 A에게 다가왔다. 아저씨, 고기는 많이 잡았습니까? 예, 여기 공기도 좋고 물도 좋은지 고기가 잘 잡히네. 그렇죠. 저도 여기 종종 찾아옵니다. 여기만 오면 물도 좋고 공기도 좋아서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데다 조용하게 낚시하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네. 저도 여기 종종 찾아와야겠습니다. A와 그 사람은 마음이 통했는지 새벽 4시까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대화를 했다. 그리고 동이 트자 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A에게 인사를 하고 마을 쪽으로 내려갔다. A도 처음엔 조금 두려웠지만 그 사람 덕에 두려움이 사라져 낚시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A는 누군가 뒤에서 자신을 쳐다보는 느낌이 계속 들어 이제는 동도 트겠다 두려움도 어느 정도 사라졌기에 휙 하고 뒤를 돌아보았다. A는 뒤돌아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아악 하고 큰 소리를 쳤다. 소리를 얼마나 크게 질렀는지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A의 비명소리를 듣고 허겁지겁 B가 달려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곧이어 B는 A의 시선이 고정된 곳으로 시야를 돌렸고 B도 깜짝 놀라고 말았다. A와 B가 보고 있는 그 장소에는 죽은 지 오래된 시체가 물에 반쯤 걸쳐져 있었다. 놀란 가슴을 겨우 진정시키며 A는 B에게 빨리 신고를 하라고 외쳤다. 신고를 한 후 A는 B를 보며 물었다. 네, 내가 여기서 누구랑 대화하는 소리 못 들었나? 무슨 소리고? 나는 네가 무서워가 혼잣말 하는 줄 알았지. 와, 누구 있더나? 저 반대편엔 마을 주민밖에 없었잖아. A는 B의 얼굴을 멍하게 뭔가에 홀린 듯한 표정을 지으며 쳐다보았다. 경찰이 오자 사건 현장을 조사하며 A와 B에게 시체를 어떻게 발견했으며 여기서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고 신원 조사를 했다. 그런 일을 경험하자 A와 B는 다시는 낚시를 하지 않겠다며 낚시 장비들을 다 팔고는 평범한 생활로 돌아왔다고 한다. 과연 밤새 이야기를 나눈 사람은 누구였으며 그 시체는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이었을까? 혹시 그 사람은 내가 여기에 죽어 있다라고 알리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광석이님의 사연입니다. 물속의 아이들. 지금 제보하는 괴담은 저보다 연배가 조금 있으신 지인 형님분께서 어린 시절 두메골 마을이란 곳에서 직접 물귀신을 목격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상 몰입도를 위해 1인칭에 반말로 각색하여 진행하는 점, 그리고 혹시나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릴 때 내가 살던 곳은 고작해야 57 가구에 인구를 다 합쳐도 40명이 채 되지 않는 두메골의 산마을이다. 과거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자면 마을 여기저기에 허물어진 집터가 많이 있었다. 아버지께 듣자 하니 외정시대에는 예전에도 사람도 많고 꽤 떠들썩한 마을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점점 도회지로 사람들이 빠져나가며 그만큼 눈에 띄게 확 줄어든 것이라고 하셨다. 게다가 과거의 정권에서 추곡가를 후려치는 바람에 이촌 향도 현상이 가속화되었다는 것이다. 그 무렵 내가 살던 두메골 역시 농사를 지어서는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 때문에 우리 집이 뒤에서 두 번째로 떠나게 된 것이다. 결국 마지막 남은 한 가구마저 떠나며 지금은 아예 마을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산에는 숲이 우거져 그 옛날의 마을터가 지금은 어디쯤 있는지 이제는 일부러 찾아가려고 하여도 전혀 알 수가 없는 곳이 되었다.
내 기억이 언제였던가. 내가 그곳에서 유년기를 보낼 때였다. 장마철에 굵은 장대비가 거의 닷새 동안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엄청나게 퍼부었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자주 어울려 놀던 같은 또래의 마을 친구도 만나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당시에 살던 허름한 초가집에서 마냥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리며 지내야만 했다. 그러다가 드디어 모처럼 날이 개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담뿍 비추었다. 그때 할머니께서는 보따리 하나 머리에 이고 마침 장이 섰다고 하시며 가까운 오일장에 가셨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밭에 가셨으며 집에는 촌장이신 할아버지만 계셨다. 그 시절 나는 마을의 또래 아이 선옥과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신나게 놀았던 기억이 있다. 다람쥐를 쫓아다니며 산으로 돌아다니고 산딸기, 오디, 얼음, 달래, 머루 같은 열매를 찾아 따먹고 도랑에선 미역을 감고 물방개나 가재를 잡으며 놀았다. 특히 동네에 잔치가 있어서 돼지를 잡는 날이면 동네 어르신께서 돼지 오줌포로 만들어주신 공을 차면서 놀았다. 지금 돌아보면 지금보다는 그다지 풍족하지 못한 삶이었고 철들기 전에 나이였다. 그래도 어린 그 시절만큼 정신적으로 행복한 시절은 인생을 살며 아직은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같다. 지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돌아가고 싶은 참으로 그리운 시절이다. 그 행복한 어린 시절의 일상 속에서 장마의 날씨가 개기 무섭게 나는 또래 아이들과 만나 마을 이곳저곳으로 어울려 쏘다니기 바빴다. 그 도랑가에는 물이 불어 위험하니까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그러니 다른 곳에 가서 놀아라.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 곤방대를 태우시며 우리 보고 물가는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하셨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개구쟁이들의 심리는 청개구리여서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할아버지의 당부는 금세 잊어먹고 우리는 뛰어놀다 땀으로 끈적끈적한 몸을 씻으러 도랑가로 달려갔다. 보통 때 도랑의 깊이는 성인 남성의 무릎 위를 살짝 웃도는 수준으로 유속도 아주 느렸다. 그래서 동네 개구쟁이들이 더운 한여름을 보내기엔 아주 안성맞춤인 곳이었다. 하지만 그날 도랑에는 장맛비로 인해 엄청난 양의 흙탕물이 경류로 변하여 콸콸 거센 소리를 내며 바로 다리에 닿을락 말락 흘러가고 있었다. 참고삼아 이야기하지만 도랑에 놓인 나무다리의 높이는 도랑 바닥에서 성인 남성의 키보다 더 높이 만들었다. 지금 생각하면 장마철의 경류를 다 계산하여 옛날부터 그렇게 높이 만든 모양이다. 그런데 철없던 우리는 이질적인 물색에 놀라 나무다리 위에 횡렬로 옹기종기 앉아 코앞에서 흐르고 있는 급류인 흙탕물이 신기하여 만져도 보고 다리에 걸터앉아 다리도 담그며 놀았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겁없는 행동으로 까딱하면 휩쓸려서 딱 떠내려가기가 십상이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저 멀리서 마을 아재 한 분이 사색이 되어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이놈들! 다리에 있으면 안 된다! 얼른 딴 데 가서 놀아라! 마을 아재가 위험하다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는 바람에 나와 또래 친구들은 일어나 다른 곳으로 가려고 일어섰다. 그때였다. 내 눈에 저만치 흙탕물 중간쯤에서 문득 이질적인 광경을 보게 되었다. 그 흙탕물 속으로 미역을 감고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은 넘었는데 나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그 형과 누나들, 그리고 내 또래의 아이들인데 모두가 내가 알지 못하는 낯선 얼굴들이었다. 그들은 서로 물을 뿌려가며 누가 보아도 신나게 노는 것이었다. 그리고 충동적으로 나도 저들 틈에 끼어 같이 즐겁게 놀고 싶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때 문득 거기서 놀고 있는 아이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아 보이는 빡빡머리의 형이 나를 바라보더니 들어와서 같이 놀자고 손짓했다. 너는 누구니?
심심하면 우리랑 같이 안 놀래? 그래, 혼자인가 본데. 이리 와서 우리랑 놀자. 너무도 다정다감한 말투에 어린 나도 저 아이들과 같이 신나고 재미있게 놀고 싶어졌다. 그래서 다리 위에서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려고 흙탕물 속으로 한 발 들여놓으려고 할 때였다. 갑자기 몸이 하늘로 붕 쳐들리는 느낌을 받았고 정신을 차려보니 아까 그 동네 아재가 나를 번쩍 안아든 것이었다. 그 아재 품속에서 나는 바둥거리며 아까 물속에 그 아이들에게 가서 같이 놀려고 하였다. 그런데 방금까지 물속에서 흥겹게 놀던 아이들은 어느 틈에 다 사라지고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두 눈을 비벼가며 몇 번이나 여기저기 쳐다보아도 그 아이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곤 시뻘건 흙탕물만 굉음을 내며 흘러가는 중이었다. 그 순간 기분이 알딸딸해져 어안이 벙벙하였던 것 같다. 너 저기 촌장님 댁에 사는 한정이 아이가? 이놈아, 여기가 뭔 줄 알고 들어갈락했노? 아재, 방금 여기 있던 친구들 다 어디로 갔어요? 방금 너 말고는 다른 곳으로 다 갔다. 아니, 물속에서 놀던 형이나 누나들 말이에요. 뭐? 너 지금 저 흙탕물에서 형이랑 누나들을 봤어? 네, 본 적 없던 형이랑 누나, 그리고 친구들이 들어와서 막 같이 놀자고 했었어요. 아이고, 이놈, 참말로 큰일 날 뻔했네. 네? 이 세상에나, 그 구신들 한동안 안 보이더만 다시 보이는갑네. 보통 일이 아니네. 아재, 뭐가요? 아니다, 촌장님 집에 계시지? 할아버지요? 네, 집에 있어요. 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으니 일단 너 그 집에 같이 가자. 네. 그 아재는 내가 행여나 또 물속으로 들어갈까봐 아예 옆구리에 단단히 끼고 우리 집으로 갔다. 그리고 집에서 촌장이신 우리 할아버지께 아까 내가 했던 행동들과 한 말들을 심각하게 이야기했다. 그러자 할아버지 역시 엄청 놀라고 당황한 표정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도 나한테 왜 물에 들어가려고 했으며 물에서 뭘 보았는지 꼬치꼬치 캐물으셨다. 한정아, 네 뭐라고 안 할 테니까 할아버지 묻는 말에 바른 대로 말해야 한대. 네. 여기 덕수하자 말대로 물에서 참말로 뭐가 보이더나? 네. 그래, 물에서 뭘 봤노? 처음에는 어떤 형아랑 누나도 있고 다른 애들도 같이 놀고 있었어요. 허허, 이거 참. 혹시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는 거 있나? 네, 빡빡머리 형아가 저보고 들어오라 했어요. 이 촌장으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애들 데리고 물놀이하다 죽은 영길이하고 은님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에휴, 그만이나 어린애들 잡아먹었으면 그만 승천하지. 왜 잠잠하다가 또 나타난 건지 모르겠구만. 할아버지와 아재는 당시 어린애가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들을 하시며 심각한 표정이셨다. 갑갑하여 내가 밖에 놀러 나가려고 하자 할아버지께서 엄하게 나무라시며 자꾸만 나가지 못하기만 하셨다. 잠시 후에 덕수아재가 할아버지 심부름으로 마을의 어른들을 죄다 불러모았다. 나는 그때 어머니 품에 안겨 골아떨어졌는데 어른들은 내가 본 그것 때문인 듯 심각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양이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서너 차례 장맛비가 퍼붓더니 장마도 완전히 물러갔고 아침엔 햇살이 쨍쨍했다. 어른들은 내가 본 것 때문에 장마철에는 비가 그쳐도 한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낮에는 할아버지 몰래 비를 맞으며 도랑에 갔다가 그곳을 지키고 있는 덕수아재에게 잡혀온 적이 있었다. 그 뒤로는 아예 할아버지와 같이 골방에서 꼼짝 못하고 지냈으며 밤으로는 부모님이 나를 가운데 눕히곤 서로 마주보며 주무셨다. 몰래 일어나 도랑가에 나가보려고 하면 용케 두 분께서 알아차리시곤 나무라시며 도로 데리고 잤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중엔 아예 못 나가게 문에 자물쇠를 채우고 주무신 것으로 안다. 철이 들고 생각하니
내가 왜 그토록 그 아이들이 있는 도랑으로 나가려고 길을 썼는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를 하지 못할 노릇이다. 그러다가 완전히 장마가 끝난 뒤에 더위가 찾아왔고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동네 장날을 구경하러 집을 나섰다. 지금이야 시골 올장은 퇴색해서 사라지거나 상설 장터로 바뀌었지만 그 당시의 올장은 볼거리 천지였다. 원숭이를 데리고 다니며 쇼를 하며 약을 파는 약장수도 있었고 시골 소년인 나에게는 온갖 진귀한 것이 가득한 별천지였다. 아무튼 아버지께서 내 손을 꼭 붙들고 그 나무다리를 건너갈 때였다. 그때 내 눈에 저만치 도랑에서 물장구를 치고 신나게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이 다시 보였으며 모두가 나를 바라보면서 얼른 들어오라고 손짓하고 있었다. 그때만 해도 귀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뭔지도 모르던 나이였기에 그냥 재밌게만 여기며 나도 뛰어들어 같이 놀고 싶었다. 흙탕물은 비교적 많이 줄어들었으나 아직은 물살이 꽤 센 편이었다. 그러니 애들이 뛰어내리면 바로 급류에 휩쓸려 익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내 손을 거머쥔 아버지의 손을 무작정 잡아 흔들었다. 아버지, 저기 물에서 애들이 들어오래. 나 여기서 놀다 갈래. 이놈아, 이게 뭐가 있다 그러노? 그리고 뭐가 있어도 절대로 보면 안 되는 기라. 버뜩 지나가자. 그때 아버지께서는 아무런 말도 없이 아예 나를 안아들고는 바삐 나무다리를 지나가셨다. 그리고 뒤돌아 도랑을 바라보니 조금 전에 그 애들은 또 안 보이는 것이다. 그 뒤로 흙탕물이 다 끌려나가고 원래의 얕고 맑은 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도랑에 가볼 수 있었다. 몇 번이나 도랑가를 가보았어도 물속에서 즐겁게 노는 아이들을 다시 보지는 못했다. 그렇게 어릴 때의 사건은 그 시골을 떠나며 묻어두었고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기억에서 아예 잊고 지내고 있었다. 조금 지난 일이지만 당시 방송 3사에서는 귀신 관련 프로그램을 경쟁처럼 방영하기 시작하던 시기가 있었다. KBS 미스터리 법정, MBC 이야기 속으로, SBS 토요 미스터리 극장 등등. 그때 우리 집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아 그 프로를 보며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귀신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했는데 내가 어릴 적 기억으로 묻어둔 그 이야기를 아버지께서 해주셨다. 오래전의 일이지. 그러니까 그때가 아마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었지. 우리 옆에 옆집에 우물집이라고 그 상이용사 출신의 김씨가 살았는데 슬하에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랑 딸이 있었지. 그 중에 맏아들인 영길이가 동네 애들 대장 노릇을 하는 녀석이었어. 그러다 어느 한여름에 제 동생 은님이랑 동네 애들을 다 데리고는 그곳 또랑에서 물놀이를 했었지. 그때 갑자기 폭우가 내렸고 애들은 이미 젖은 몸이라 비가 와도 개의치 않고 계속 놀았던 모양이야. 그러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나무다리랑 함께 떠내려가서 시체도 찾지 못한 일이 있었단다. 그 뒤로 자식 두 명을 잃은 김씨는 미쳐버린 부인을 데리고 이사를 갔어.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큰 비가 오고 난 후에는 꼭 몇 년 전에 급류에 떠내려간 그 아이들이 보인다는 것이야. 그것도 어른들한테는 그닥 보이지 않았고 또래 아이들한테만 아주 잘 보이는지 동네 꼬마들이 자꾸만 도랑에서 물에서 죽은 영길이랑 은님이가 보인다는 거야. 그러면 꼭 마을에서 애 한두 명이 물에 빠져 떠내려가서 실종되거나 아니면 물에 통통 부른 익사체로 발견됐어. 그래서 아예 다리도 급류보다 높이 만들었지. 그리고 비가 많이 와서 급류가 발생하면 어른들은 애들을 한동안 도랑가엔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던 적이 있었지. 아,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두 번 봤었어요. 저보고 들어와서 같이 놀자고 한 기억이 나는데. 그래, 너 데리고 그때 장날 간다고 나무다리 건너갈 때 사실 나도 물에 있는 그 애들을 얼핏 봤었다. 아마 십중팔구는 옛날에 떠내려가 실종된 영길이랑 은님이가 죽어서 된 물귀신이거나 아니면 걔들한테 울려서 새로 빠져 죽은 애들일지도 모르지. 그리고 너무 어린 나이에 죽어서 땅에도 묻히지 못한 그 한이 엄청나니까
죽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다음 희생자를 찾는 거겠지. 그렇다. 내가 그때 본 그것들은 말로만 듣던 물귀신이다. 상식적으로 어른 키보다 높은 경류에서 애들이 시냇물처럼 걸어다니며 물놀이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아버님 말씀대로 진짜 물속에 죽은 아이들을 생각하면 한편으론 참 불쌍하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이제는 아예 어려서 살던 산골마을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으니 아무도 없는 그곳 도랑에 아직도 비만 오면 흙탕물에서 그 어린 귀신들이 나타날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모두가 떠나가 폐허에서 숲으로 바뀐 산골마을터의 도랑에서 그 물귀신들은 지금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큐브가이님의 사연입니다. 상어 인간. 안녕하세요, 큐브가이입니다. 제 지난 사연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베트남에 살고 있고 여자친구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저와 제 여자친구의 데이트 장소는 거의 다낭 시내이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남들이 다 하는 데이트 이제 저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한국에서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제가 쉬는 날 저희 가게에서 식사를 하고 가게 바로 앞이 미케비치라 칵테일 한 잔을 들고 해변으로 가서 모래사장에 앉아 바다와 함께 노을을 보는 그런 낭만이 추가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여자친구에게 바다에 대한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제 여자친구의 오빠가 직접 겪고 가족들에게 해준 이야기라고 합니다. 편의상 1인칭 시점으로 하는 거라 반말체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는 현재 작은 페인트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4년 전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나는 지금도 그때 했던 일을 했을 것이다. 6년 전 나는 해양구조요원 자격증을 따고 나의 고향 다낭의 미키비치에서 해양구조요원으로 1년간 일을 했다. 하지만 다낭에 관광하러 온 외국인들이 많은 탓에 정작 미키비치는 그저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보는 그런 장소였을 뿐이었다. 어쩌다 물놀이하는 사람은 가끔 보긴 했지만 그건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래서 나는 1년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호이안으로 갔다. 그곳에도 해변이 있었는데 안방 해변이었다. 호이안엔 유명한 해변이 두 군데가 있다. 하나는 끄어다이 해변이고 나머지 하나가 안방 해변이었다. 어쨌든 그곳은 사람이 정말로 많았고 그만큼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곳이었다. 때문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내가 이곳에 새로 들어간 지 6일차 되던 날 선배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었다. 이곳엔 인어가 산다는 이야기였다. 이 이야기는 이곳 안방해변에서 근무하는 해양구조요원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였다고 했다. 하지만 동화 속에 등장하는 인어공주와는 다르게 이 인어는 하체가 상어와 같고 인육을 즐긴다고 했다. 그것은 사람을 홀려 물속으로 끌어들여 잡아먹는다는 이야기였다. 이런 이야기야 어디를 가던 꼭 한 가지씩 있는 신화 같은 이야기였기에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차라리 빨라식이라던가 폰티아나게 출몰한다고 하면 그나마 신빙성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나는 그저 이곳에 돈을 벌러 온 것뿐이고 나를 필요로 하는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온 것뿐이니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 생각했다. 그렇게 4년 동안 그곳에서 근무했다. 그러다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해변을 돌며 순찰하던 도중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었다. 그 사람은 부표를 넘어가 있었다. 부표 바깥쪽은 상당히 깊어서 매우 위험한 곳이었다. 하지만 호기심과 자만이 가득한 몇몇 사람들은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호기롭게 부표 밖으로 나가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10명 중 7, 8명은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저 사람도 그중 하나였겠지. 하지만 구조대원으로 그런 사고를 방관할 순 없었다. 당시 나는 물에 빠진 사람과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어 가까운 동료에게 빠르게 무전을 했다. 내가 알려준 위치로 보트를 탄 다른 구조요원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출하러 갔으나 바로 앞에 사람이 있는데도 그냥 지나쳐간다. 나는 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간 그에게 다시 무전을 했다. 바로 앞에 사람 있는데 왜 구하지 않는 거죠?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지금 일대를 둘러보는 중인데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무전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여전히 물에 빠진 사람은 허우적거릴 뿐이었다. 나는 보다 못해 고무보트를 타곤 물에 빠진 그 사람에게 달려갔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기에 물에 빠진 그 사람만 보고는 앞으로 향했다. 그렇게 그 지점에 도착했는데 사람이 없었다. 나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건 분명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거라고 생각했다. 무전으로 보고한 뒤 잠수도구를 몸에 걸치곤 바닷속으로 입수하려고 했다. 그 모습을 보던 동료 대원이 나에게 애초에 사람은 보이지 않았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며 나를 말렸다. 하지만 나는 구조대원이다. 나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입수했다. 입수 후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다. 사람을 구출하고 살리기 위해 이 일을 시작한 것이었으니까. 그렇게 몇 분간을 물속을 헤엄치자 저 아래쪽에서 사람의 팔 같은 것이 보였다. 아래쪽은 마치 깊은 심해와 같이 어두컴컴했다. 나는 더 가라앉기 전에 재빨리 사람의 팔을 향해 필사적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어느샌가 사람의 팔은 보이지 않게 되었다. 나는 그때 허망함을 느꼈고 나 자신에 대한 자책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약간 멍한 정신과 함께 약간의 현기증을 느꼈다. 물 밖으로 나가 다른 구조대원과 물속으로 가라앉은 사람을 찾기 위해 수면 위를 향해 헤엄쳤다. 아까는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생각보다 깊이 들어와 있었다. 그때 나는 뭔가 이상한 기분에 휩싸여 멈칫했다. 그리고 내 발밑을 바라보았다. 검고 어두운 심해에서 빠르게 뭔가가 다가오는 것 같았다. 한동안 그곳을 응시했는데 하마터면 물속에서 기절할 뻔했다. 어두운 그곳에서 나에게 빠르게 다가오던 그것은 이름 모를 생명체였다. 아니, 인어였다. 하지만 동화 속에서 등장하는 인어공주의 모습이 아닌 굉장히 섬뜩한 모습의 인어였다. 상체는 인간이었지만 하체는 어류였다. 얼굴은 이상하게 일그러져 주름이 잡혀 있었고 눈동자는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웃으면서 나에게 헤엄쳐왔는데 이빨은 상어의 그것과 비슷했다. 하체 또한 상어의 지느러미가 달린 상어의 하체였다. 나는 그것을 보고 겁이 나 더 빠르게 수면 위로 헤엄쳤다. 하지만 그것은 입을 벌리곤 나를 향해 더욱 빠르게 돌진했다. 이대로 가면 나는 그것에게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빠르게 헤엄쳤다. 어느덧 수면이 가까워졌고 재빠르게 보트 위로 올라타는 데 성공했다. 그리곤 해변을 향해 달렸다. 나는 터덜터덜 캡틴에게로 가서 내가 본 것을 그대로 보고했다. 그러자 캡틴은 말없이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알았다는 말만 할 뿐 물속에 가라앉은 사람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루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른 채 하루 일과가 끝났다. 아까 본 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며 집으로 가려는데 캡틴이 나에게 할 말이 있다며 아까 나를 말리던 동료와 함께 작은 술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것저것 주문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캡틴이 입을 열었다. 너 아까 그거 봤다고 했지? 아까 네 말 무시해서 미안하다. 괜히 해변에 놀러온 사람들한테 소문 퍼질까봐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었거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캡틴이 다시 말했다. 네가 본 게 상어 인간이야. 우리들 사이에선 샤크맨이라고 부르거든. 말 그대로 상어 인간.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동료를 가리키며 말했다. 얘가 아까 널 필요 이상으로 말리지 않았나? 사람이 빠졌고 심지어 가라앉았는데 구출은커녕 물속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캡틴이 말을 이어갔다. 이 녀석도 알고 있었던 거라고. 그게 상어 인간이라는 걸. 하지만 너한테 말도 못하고 그냥 말리기만 했던 건 상어 인간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뭐 믿지도 않았을 테고 그 자리를 그냥 벗어나려고 했을 테니까, 그치? 동료는 그렇다는 대답을 했다. 그리고 이번엔 동료가 이야기했다. 사실 아까 허우적대는 사람 팔 봤어요. 당신 말대로 사람이 물에 빠져서 팔을 막 허우적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뿐이라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물에 빠진 사람은 숨쉬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머리를 수면 위로 빼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단 한순간도 머리를 수면 위로 빼지 않았고 팔만 정신없이 흔들어대고 있었다고요. 그 말인즉 굳이 머리를 수면 위로 빼지 않아도 되는 특이한 존재라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물속에서 호흡을 더 잘할 수 있는 존재 말이다. 그리곤 캡틴이 말했다. 그것이 언제부터 존재했는진 나도 몰라. 하지만 우리 해양구조팀들 사이에선 유명한 이야기지. 그리고 실제로 그것에게 당한 사람들이 몇 있거든. 다행히도 사망한 사람은 없는데 대부분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그만둔 사람들이 꽤 많아. 그놈이 자주 쓰는 수법이 있는데 물에 빠진 사람 연기를 해서 희생자를 자신 쪽으로 유인한다는 거지. 그리고 너는 그놈의 거짓 행동에 속은 거고. 참 신기한 건 말이야. 우리 안방해변 해양구출팀 내에서만 그 존재를 알고 있다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덧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술집을 빠져나와 아까 본 상어 인간을 생각하며 집으로 갔다. 애써 그것을 본 기억을 지우고 일을 하려고 했지만 부표를 볼 때마다 상어 인간의 이미지가 더욱 또렷하게 떠올랐다. 결국 나는 일주일을 더 다니고 그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것이 아직까지 존재한다면 더 이상 그놈에게 희생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한다. 여기까지가 제가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심해공포증이 있어서 그런지 더 무섭게 들었거든요. 이게 정말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어땠을지 상상하니 굉장히 무서웠다는 거죠.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홍이님의 사연입니다. 들려오는 구조신호. 안녕하세요. 최근에 날씨가 변하는 것이 몸으로 느껴집니다. 저는 최대한 빨리 더위가 사라지기를, 아니 여름의 흔적이 사라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끝자락에 생긴 이 일 때문에 무척이나 혼란스러웠거든요. 이 이야기는 전부 실화이지만 다소 부족한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을 더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연스러운 진행을 위해 반말체로 작성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시청으로 출근한다. 그렇다고 공무원은 아니고 재난안전부서에서 일정 기간 동안 계약된 전문가로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재난안전이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다. 한가로운 날엔 커피나 마시며 사무용 컴퓨터로 영화나 보는 것이 전부인 하루도 간혹 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하나의 원칙이 있었는데 절대로 20분 이상은 자리를 비우지 말라는 것이었다. 내 컴퓨터는 수시로 메일을 받고 있었는데 거기 어디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신고 접수를 받으면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정리하고 있다는 간결한 내용의 메일도 확인해야 했는데 가끔은 추가적이고 심층적인 보고서를 필요로 하면 내 기준에 따라 관계자에게 요구하고 사건을 중간에서 통제하는 역할을 맡기도 한다. 그리고 가끔은 장마철과 태풍, 지진, 폭설과 같은 며칠이고 집에 들어가지도 못할 수준의 일거리가 생기지만 최근 같은 가뭄엔 시시한 사고 접수만 들어오는 것이 전부였다. 교통사고나 화재 같은 이런 것들 말이다. 물론 규모에 따라선 이런 것들 역시 심각한 재난이 될 수 있었지만 확실히 이런 사고들은 당장 대처만 잘하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나 이번 여름 끝자락에 발생한 문제는 그렇지 못했다. 수많은 인력과 신고 접수 관련 보고서, 시간을 들였지만 아직까지도 미해결인 사건이며 유독 알 수 없는 현상이 많이 발생한 일이라 그런지 솔직한 마음으로 피해자에게 미안하고 또 나 자신의 한계에 분노까지 느낄 정도였다. 이런 복잡한 감정들로 최근까지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는 내 손을 떠난 일이니 개인적인 이야기로 말하고 또 털어내고자 한다. 그날은 퇴근길부터 풍경이 생소했다. 최근엔 보지 못했던 검고 두꺼운 구름, 그리고 퍼져가는 검은 빗자국. 시원한 느낌이 나쁘진 않았지만 바람이 거세고 내 경험상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빗발도 몰아칠 것 같았다. 이 생각에 그날은 한숨으로 끝내고 다음 날도 한숨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전날의 야간 근무조가 말하길 밤에 들어온 신고가 무척이나 많았다고 푸념했다. 물론 이걸 들어줄 여유는 없었다. 이제는 그 푸념들이 내 책임으로 돌아오게 되니 자리에 착석해 전날에 들어온 신고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다. 바람에 나무가 뽑혔다, 하천이 불었다. 대충 이런 것들이었지만 유독 의문이 드는 내용도 덜어 있었다. 구조 요청 신고자는 남성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뭐 하천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이건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관련된 담당자에게 전화하니 수화기를 통해 바람소리와 함께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분은 조사대의 일원으로 지금 현장에 나와 있다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했더니 전날에 신고 전화를 받자마자 3명의 일원이 출동했는데 그때는 이미 밤이라 시야가 좁고 불어오른 강물에 접근조차 할 수 없어 결국 포기했다고 한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목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도와달라는 여자의 목소리일 말이다. 그래서 해가 떴을 때부터 지금까지 현장에 나와 있다고 했다. 대화가 끝나고 나는 오늘 중으로 보고서를 부탁한 뒤 점심 식사를 제외하고는 일말의 여유도 없이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 일을 하고 있는 중에도 계속 하천 주변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신고했다는 메일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제서야 나는 이거 정말 위험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무서운 걱정이 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오후 6시에 받은 보고서를 읽고는 결국 한숨이 나왔다. 그 보고서의 내용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다를 것이 없었다. 결국엔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허나 추가로 들어온 내용이 있었다. 신고 전화가 계속 온다는 것과 현장에 파견된 구조자들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젊은 여성의 도와달라는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이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며 이건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떠한 대처법으로도 명쾌한 해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깊은 한숨과 고민만 계속 반복하고 있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역시 관련 신고 접수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구조대는 지속적으로 그것을 조사했지만 사람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 답답한 상황에 조급해진 나는 시청 같은 부서의 하천팀에게 부탁해 그 일대의 전문가인 공무원 A와 함께 사건 현장으로 가기로 했다. 현장에 도착한 우리는 조사대와 합류해 함께 찾아보기 시작했다. 비옷 속의 옷들도 다 젖고 안경에도 빗물이 튀어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친척 없는 상황에 짜증이 날 때쯤 A가 갑자기 엇하고 소리를 냈다. 그리고는 내 얼굴을 보며 들리냐고 양손을 귀에 가져가는 행동을 했다. 그 말을 듣고 나 역시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분명히 들려왔다.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슬피 울며 힘겨운 여자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빗발이 내리치는 넓은 하천에서 그 목소리의 진원지가 어디인지 구분하기 힘들었으며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가늘게 주변을 메아리치듯 들려오는 소리였기에 왜 조사대가 헤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있었다. 짧은 순간 들려오던 그 목소리가 그치고 바람이 더 강하게 불어와 성인 남성인 우리들도 자리에서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되어 결국 후퇴하고 말았다. 그렇게 그날은 퇴근하지 않고 계속 시청에 남기로 했다. 어쩌면 그날 또 그 목소리가 들릴지도 모르고 찾게 될 수 있을지 모르니 말이다. 그러나 사실 나는 이때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을 찾더라도 그 자는 이미 가망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허나 이건 내 일이며 나의 책임이라 생각했기에 적어도 그 자리에서 함께하자는 각오를 했다. 밤 10시, 아침에 쉴 동안 A는 족발을 가져와 힘없는 표정으로 함께 먹자고 하며 내 자리로 왔다. 하천팀은 시청에서도 가장 많은 인원이 있었지만 지금도 나는 하천팀 전 인원이 모인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토록 현장 출동이 잦으며 나와 비슷하게 이런 날씨에는 그 일의 강도가 늘어나 야근이 일상이어서 지금처럼 늦은 시간까지 이곳에 남아있다고 했다. 우리가 족발을 뜯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 A가 지금은 다른 시청으로 갔지만 처음에 자신의 상관으로 있었던 전 하천팀 팀장님의 이야기가 생각난다고 했다. 그분의 체험담으로 전 팀장님도 현재 우리처럼 신고 전화가 계속 들어오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그분도 우리처럼 현장에 출동했고 도와달라고 하는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지만 결국엔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였으며 지금도 그 사건은 하천팀 사이에서 내려오는 일종의 전설이라고 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A가 한숨을 내쉬곤 잠시 뜸을 들이다가 다시 말했다. 윤홍희 씨, 어쩌면 이번 사건 말입니다. 그날 결국 발견되지 못한 사람의 원혼이 다시 자신을 찾아주길 바라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아닐까요? 이 말을 끝으로 A는 자신이 지금 많이 피곤해서 그런지 계속 이상한 생각이 든다며 자리를 급하게 정리했다. 다음 날도 나는 우비를 챙기고 교대한 뒤 현장으로 나가 실종자를 하루 종일 찾았다. 이젠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니 절대로 그런 선택을 하지 못했다. 이것이 정녕
그 옛날에 세상을 떠난 사람을 구조하는 것이라고 해도 그분을 찾는 것이 사람으로서 또 이 일을 하고 있는 자신으로서의 최선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온몸으로 따가운 빗물을 참고서 찾고 또 찾았다. 그렇게 우리는 야밤에 들어 그토록 헤매이던 그것을 발견했다. 큰 가방 사이에서 나온 진흙으로 감싸인 시신을 말이다. 다음 날은 출근 날이 아니었지만 오전 11시에 잠시 시청에 들러 해당 보고서를 부탁해받고는 그 내용을 확인했다. 내용은 이러했다. 20대 여성의 시신. 해당 시신은 6년 전 접수된 실종자이며 대학 공부 생활 중에 여름 어느 날을 기점으로 주변 사람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다. 발견된 시신은 큰 가방에 무거운 돌과 함께 하천 바닥에 유기되었으나 강물이 불고 가방도 훼손되어 상류로 떠내려온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시신은 시간이 너무 지나 얼굴은 이미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변모하였다. 호나 다행히도 치아는 건재했기에 치과 기록을 비교하며 신원을 찾게 되었다.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나오며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서 모든 것을 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분에게 그런 용서받지 못할 짓을 저지른 범인이 하루빨리 그 죗값을 받길 바란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저 그뿐이다. 익명의 사연입니다. 친구가 물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 안녕하세요. 친구가 할머니 집에서 밥을 먹지 않는 이유라는 글을 썼던 30대 여자입니다. 전에 썼던 글에 나왔던 친구 효정이의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 시작 전에 자작이다, 거짓말이다, 정신병원 가봐라 하실 분들 그냥 아무 말 없이 뒤로 가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가 좀 특이하긴 하지만 이런 일을 자작할 아이가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장한 수다쟁이 30대 아줌마라고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효정이는 조금 특이하다면 특이한 버릇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속에 들어가서 오래 있지 않기입니다. 해수욕장을 가든 계곡을 가든 심지어 얕은 냇가에서도 발목까지만 담글 뿐 절대로 물속엔 들어가지 않았고 목욕탕에 가도 탕속에 5분 이상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처음엔 뜨거운 물을 싫어하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하지만 여름 휴가 때 효정이네와 함께 경주 산내 계곡에 놀러 갔을 때 어떠한 일을 계기로 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곡에 놀러 왔는데 물속엔 들어가지 않는 효정이를 보고 제 남편과 효정이 남편이 효정이를 들고 물속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효정이가 비명을 지르고 허우적거리며 물 밖으로 나오더니 자신의 남편을 마구 때리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효정이는 화가 나면 울면서 입을 다물고 째려보다가 화를 좀 가라앉히고 따져묻는 아이였지 욕하고 사람 때리는 아이가 전혀 아니었는데 그날은 정말 야채에게 빙이라도 된 듯 남편을 때리고 욕하며 화를 내더군요. 제 남편과 저는 그런 효정이를 붙잡고 효정이의 남편과 떼어놓았습니다. 그날은 정말 분을 참지 못해 씩씩거리고 울며 욕하는 효정이. 그런 아내를 멍하니 보며 망부석이 되어버린 효정이의 남편. 효정이의 모습에 놀란 아이들.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챙기고 효정이는 저희 차에, 아이들은 효정이네 차에 태워 예약해둔 펜션으로 와서 둘을 화해시키려고 했는데
효정이의 마음이 풀리지 않았는지 그냥 방에 들어가 누워버렸고 눈치 보는 아이들을 달래어 대충 밥을 먹이고 씻겨 재우고는 술상을 준비하고 효정이를 끌어다 앉혀놓았습니다. 효정이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는지 자리에 앉아 제가 주는 맥주를 받아 마시더군요. 저와 남편, 효정이의 남편은 효정이의 눈치를 보며 눈빛으로 서로 물어보라는 신호를 주고받다가 결국 제가 물었습니다. 효정아, 너 왜 그렇게 화낸 거야? 그러자 효정이의 눈꼬리가 하늘을 찌를 듯 올라가더니 자신의 남편을 째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연애할 때 분명히 이야기했거든. 나는 물속에 절대로 안 들어간다고.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물속은 싫다고. 물놀이가 하고 싶으면 혼자서 가라고 말이야. 저 사람이랑 나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다른 환경에서 살았으니 웬만한 건 다 맞추려고 노력하겠는데 물속에서만은 강요하지 말라고 했었고 저 사람도 알았다고 했었어. 그런데 오늘... 효정이의 눈에 눈물이 서서히 차오르자 효정이 남편이 안고선 달래주더라고요. 저는 기억을 더듬어가며 효정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효정아, 그런데 너 어릴 땐 나랑 수영장도 같이 가고 목욕탕에서 수영하다가 목욕탕할매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 그거야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야 그랬지. 저는 효정이의 말에 옳다구나 하며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보았고 말하고 나면 나아질지 누가 아냐며 효정이에게 설득이라 쓰고 졸음이라고 읽는 일을 했습니다. 저의 끈질김을 알고 있는 효정이가 한숨을 쉬더니 말을 하더군요. 여기서부턴 효정이의 말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넌 분명 전생에 강력계 형사였거나 검사였을 거야, 이년아. 아무튼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이었어. 너 기억하지? 우리 아버지 취미가 낚시였던 거. 그래서 집안에 싸구려부터 200만 원짜리 낚싯대랑 용품들로 가득해서 우리 엄마 엄청 싫어하셨었잖아. 그날도 엄마 잔소리 피해서 낚시가방 메고 나오신 아버지가 나한테 같이 낚시 갈래 하시는 거야. 나야 얼씨구나 하고 따라 나섰지. 아버지 차를 타고 한참을 갔는데 경주와 포항 사이에 있는 마을 어느 다리 밑이었던 것 같아. 거기서 나름 낚시하고 물놀이하러 온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 아버지 따라서 근처 슈퍼에서 산 떡밥이랑 지렁이랑 라면, 과자들을 들고는 한참 걸어 내려가서 풀숲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 낚싯대를 던져놓고 아버지는 가지고 오신 책을 읽고 계셨고 나도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심심한 거야. 그래서 과자 한 봉지 뜯어먹으면서 물가 근처를 돌아다녔지. 뭐 물속은 맑아서 다 보이고 수심도 그렇게 깊어 보이지 않았어. 예전에 우리 뒷산 냇가보다 조금 더 깊은 정도?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남자애들 셋이서 바위 위에서 냇가로 다이빙하는 거야. 나는 저쪽은 좀 깊은가? 다이빙이 되네 하고는 그렇게 보다가 다시 아버지 옆으로 돌아와 앉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나?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소리나는 쪽으로 보았더니 애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울고 있더라고. 아버지도 그걸 보셨는지 그쪽으로 뛰어가셨어. 나도 아버지 뒤를 따라갔지. 아버지는 물속에 들어가서 그 허우적거리는 아이를 물속에서 꺼내셨는데 아버지를 붙잡고 형아들이, 형아들이, 아저씨, 형아들이 불안해 이러면서 우는 거야. 그러자 아버지께서 그 애를 놓아두고 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시고 주변에 있던 아저씨 하나가 혹시 모른다면서 굵은 하얀색 노끈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 허리에 묶어주셨어. 아버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몇 번을 하시더니 얼굴이 하얗게 된 아이 하나를 데리고 나오시며 숨을 몰아쉬셨지. 마침 119가 와서 아이에게 인공호흡도 하고 아이 부모님으로 보이는 부부가 와서 처음 구조된 아이를 안고는 미동도 없이 하얀 얼굴에 검은색에 가까운 보라색으로 변한 입술을 한 아이를 보며 울고 있는 거야. 그러다 처음 구조된 아이가 울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주머니가 갑자기 우리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팔을 잡고 그러는 거야. 다른 애는요? 저희 큰애는요? 저희 큰애는 못 보셨어요? 그 말에 아버진 당황하셨어. 아, 아이요? 다른 아이가 하나 더 있었나요? 아주머니는 아버지를 붙잡고 주저앉아 울고 나는 아버지한테 말했지. 아빠, 저기서 다이빙했던 애들 세 명이었어. 그러자 아주머니가 갑자기 나를 붙잡고 말했어. 너 봤니? 우리 큰애 어딨니? 우리 큰애, 우리 큰아들 어딨니? 나는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그냥 울어버렸어. 내가 우니까 아버진 나를 들어올려서 품에 안으셨고 아주머니는 그대로 쓰러져 우시는 거야. 그렇게 한 아이가 실종되었다는 말에 뗏목이며 구명정이며 배를 띄우고는 긴 장대로 주변을 다 눌러보더라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덜덜 떨고 있었고 아버지는 떨고 있는 내 모습에 낚싯대를 다 거두시고는 가방을 등에 메고 나를 안고 집으로 돌아오셨지. 그리고 나는 며칠 동안 고열에 시달리면서 누워있었어. 아, 그래. 너 감기 걸려서 며칠 동안 학교 안 나온 적 있었지. 그때 우리 엄마가 너네 집에 말린 대추랑 생강이랑 갖다 주고 오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감기가 아니라 놀라서 그랬던 거구나. 아니, 사실 내가 놀란 것도 있었지만 봤었어. 뭘? 아버지가 물속에서 건져낸 그 아이를 끌고 나오는데 그 아이 한쪽 다리에 감겼다가 조금씩 풀어지는 검은색 머리카락들을 말이야. 그걸 본으로는 꿈속에서 머리카락이 온몸에 묶여 죽어가는데 그 머리카락 끝에 남자아이랑 여자가 웃으면서 머리카락을 막 잡아당기는 거야. 그 다음부터 물속에 들어가면 뭔가 부드럽고 가느다란 것들이 몸을 막 감는 느낌이 들더라고. 물론 정신과도 가서 치료도 받아봤는데 소용없었어. 저와 남편, 효정이의 남편은 굳은 얼굴로 효정이를 보았고 효정이는 자신의 손에 들린 맥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너 기억나? 우리 처음으로 엄청 싸웠던 일. 우리가 싸웠던 게 한두 번이냐? 어릴 때 우리가 7살, 8살 정도 되었을 때 동네 뒷산에 올라가는 길에 깊은 웅덩이 있었잖아. 어느 정도 깊은지 물속이 보이지도 않았고 그 물색이 새카맣던 그 웅덩이 말이야. 그 웅덩이에서 놀던 오빠들을 보고 네가 거기서 놀고 싶다 그랬었는데 내가 네 손목 잡고 끌고 내려와서 죽고 싶으면 그냥 차도에 뛰어들라고 해서 너랑 싸웠었잖아. 그런 일이 있었나? 아이 낳고 나니까 기억력이. 그때 너 울면서 나한테 막 화내고 나는 너한테 저기는 그냥 죽는 게 아니라고 고통스럽게 죽는 거라고 했었어. 그리고 죽어서 바둑이 옆에 별도 못 대고 물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이야. 그리고 저기서 놀던 오빠들 중에 하나는 죽을 거라고, 분명히 죽을 거라고 하니까 네가 울면서 엄마한테 다 일러줄 거라면서 나더러 나쁜 말 했다고 하면서 너희 집으로 뛰어갔잖아. 그때 네가 엄마한테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그런 일이 있었나? 그때도 난 봤거든. 그 웅덩이 한쪽에 뿌리를 넣고 있던 아카시아 나무뿌리 근처에 검은색 머리카락이 들어있던 거. 그리고 그 머리카락 사이로 시뻘건 눈이 오빠들을 보고 있었어. 그래서 거기 웅덩이 안으로 다이빙하면서 놀던 오빠들 중에 하나는 죽을 거라고. 효정이의 말에 분위기는 싸해졌고 제 남편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효정씨가 말을 무섭게 하시네. 하지만 효정이의 남편과 저는 효정이의 특이함을 알고 있어서 웃을 순 없었습니다. 숨소리가 들릴 만큼 정막이 흐른 뒤 효정이가 마지막 쐐기를 박더군요. 아버지가 너처럼 전생에 강력계 형사셨는지 그 다리 밑 강가를 다시 찾으셨대. 그리고 그 뒷이야기를 듣고는 나에게 와서 그러시더라.
물에 들어갈 때 조심하라고 말이야. 그리고 지난 설에 아버지랑 술 한잔하면서 그때 이야기를 꺼냈거든. 그때 아버지가 술에 좀 취하셨는 집 그곳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해주셨어. 그 실종된 아이를 찾았다는데 다이빙하던 그 바위 근처에서 찾았대. 그 아이 부모가 사람들을 써서 찾은 건데 그분들이 물속에서 나오더니 애는 찾긴 했는데 자신들은 그냥 철수하겠다고, 돈은 필요 없다고 하면서 가려고 하더래. 아니 그의 부모는 애를 찾았는데 왜 그냥 가냐고, 애 좀 꺼내달라고,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제발 꺼내달라고, 어린애가 물속에 있는 게 불쌍하지도 않냐, 당신들은 자식이 없냐 하면서 그분들한테 매달리면서 악다구니를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 가운데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 말했대. 시체가 서 있다고. 일자로 꼿꼿하게 서 있다고 말이야. 부모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우리 수칙 중에 하나가 서 있는 시체는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미신이다 어쩌다 하지만 돈 욕심에 서 있는 시체 꺼내려다 죽은 사람들 여럿 봤습니다. 시체 있는 곳은 제가 표시해둘 테니까 시체가 누울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이야기가 퍼지자 돈 욕심이 생긴 동네 청년 셋이서 그 자리에 가서 시체를 구하겠다고 나섰다고 해. 셋 중에 하나는 허리에 굵은 줄을 묶고 둘은 밖에서 줄을 잡고 신호를 주면 끌어당기기로 했다는 거야. 그런데 물속에 들어갔던 사람이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를 않았대. 밖에 있던 둘이서 줄을 끌어당겼는데 아무리 해도 안 끌려 나오더래. 그래서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이장님한테 이야기해서 동네에서 힘 좀 쓴다는 사람들 다 끌어다가 줄을 잡아당겨서 끄집어내긴 했는데 효정이가 말끝을 흐리자 왠지 긴장되었던 분위기가 흘렀고 저는 효정이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효정이는 목을 축이듯 맥주를 조금 마시더니 마저 말했습니다. 줄에 묶여 있던 그 남자는 굉장히 놀란 얼굴로 죽어 있었고 그 남자 등에는 물속에 서 있다는 그 아이가 엎혀 있었대. 그런데 그 아이의 두 다리에 길고 검은 여자 머리카락이 틈도 없이 감겨 있었다는 거야. 그 머리카락 끝에 사람의 두피로 보이는 것이 달려 있더래. 효정이의 말이 끝나자 저를 포함한 셋은 아무런 말 없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효정이 남편은 그날 이후로 효정이가 해수욕장에 가서 텐트 안에만 있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더군요. 여기까지가 친구가 물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나무나무님 사연입니다. 친구의 철없던 행동. 안녕하세요. 나무나무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그 친구 소개를 짧게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나주에서 이사를 왔던 친구였는데요. 전학을 온 것이죠. 키는 저보다 머리 하나 위였고 마른 몸에 쌍꺼풀 없는 순한 눈. 성격은 살짝 자유분방하고 화가 나면 약간 못 말리는 또라이였습니다. 조용한 편이고 수다스럽진 않은 그런 친구였죠. 하지만 제 앞에선 굉장히 수다스러운 단짝 친구였답니다. 오늘 이야기는 27년 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친구가 철없는 행동을 해서 겪게 된 이야기입니다. 친구 이름은 편하게 그냥 영이라고 할게요. 또 편의상 반말체로 쓰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난 사춘기라는 지독한 병에 걸려서 반항이라는 세상에 빠져 있었어. 진로를 고민해야 되는데 와닿지가 않더라고. 부모님의 반대로 원하는 학교, 원하던 지역에도 갈 수가 없었어. 부모님은 언니와 내가 서울에서 같이 학교를 다니길 원하셨어. 무조건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우리 부모님은 말이야, 동생이 언니의 보호 속에서 서울살이를 하라는 게 아니고 나더러 언니를 보호해야 된다는, 좋게 말하면 어딜 내놔도 몸도 마음도 튼튼한 아들같이 든든한 존재라 그랬던 것 같아. 무척이나 여성스러운 언니와는 거리가 먼 듬직한 딸이었던 거지. 누가 뭐래도 거울을 좋아하던 나였는데 말이야. 부모님의 설득 없는 강요에 반항심이 들었고 당황할 때가 많았어. 집은 싫어지고 친구들만 좋고 편했지. 천방지축에 정말 철없던 사춘기 소녀였어. 사춘기로 몸살을 앓던 나는 뭔가 복잡하고 말로 표현하기 힘들게 답답할 때면 항상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바다를 찾았어. 그 시절 내가 찾던 바다는 매립이 한창이었어서 여기저기 모래들이 높이 쌓여 있었어. 가로등도 없는 곳이었지. 하긴 가로등 있는 곳을 일부러 피해 다녔던 것 같기도 하고, 딱 숨어 놀기 좋았던 아지트 같은 곳들 말이야. 그냥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르고 괜히 울고 싶으면 소리내서 울 수 있었던 곳. 그날도 그런 날 중 하루였고 가을이었어. 영희랑 함께 모래가 쌓여있던 그 바닷가를 찾았지. 그런데 영희가 수심 가득한 얼굴로 밤 8시까지만 함께 있어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뭐 나도 울적했으니까 말없이 함께 해주었지. 바다를 보고만 있어도 너무 좋았거든. 그렇게 바다를 첫사랑 보듯 달콤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영희가 갑작스러운 질문을 했어. 나무야, 너는 엄마 아빠 좋아하냐?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 난 어설프게 대답했어. 왜 물어보냐는 그런 질문을 할 필요는 없었지. 나한테 질문했던 영희가 욕을 내뱉으면서 뭔가 말을 이어갈 것 같았거든.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를 왜 싫어하는지 알아? 눈물에 젖어있는 떨리는 목소리였어. 어디 보내려고 했대? 또 딸이라고.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가 엄마한테서 나를 뺏어가려고 했다더라. 아기였는데 자식 없는 집 주자면서 딸이면 버려도 되는 거야? 딸은 사람 아니냐고. 그렇게 영희는 이를 악물고 계속 울었어. 나는 집에 누가 왔었냐고, 갑자기 왜 그러냐, 그런 말을 누구한테 들었냐 묻고 싶었지만 하지 않았어. 그래, 울고 싶으면 마음껏 울어. 원 없이 울고 나면 좀 풀리더라. 단지 그 말을 하며 영희의 등을 다독여 주었지. 뭔가 뻘쭘하기만 하고 보이는 건 앞에 펼쳐진 바다뿐이었어. 그래서 눈만 여기저기 굴리고 있었는데 아까부터 저 멀리 바다 위에 뭔가가 둥둥 떠있던 게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어. 말없이 가만히 있는 시간이 지루해서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게 눈에 거슬리더라고. 저게 뭘까? 설마 사람 시체 같은 건 아니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씩 무서워지고 있었어. 자꾸 신경 써서 그런지 그 무언가가 점점 더 우리 쪽으로 가까이 밀려오고 있는 것 같은 거야. 잔잔한 파도라 그런지 천천히 오는 모습에 어느 순간 엄청 겁이 나더라고. 그래서 영희에게 서둘러 말했지. 야, 우리 저쪽으로 갈래? 나는 멀리 등대가 보이는 곳을 가리키며 말했어. 솔직히 정말로 그곳에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자리를 빨리 피하고 싶었던 이유였지. 고개만 한번 끄덕이곤 영희는 나와 함께 걸었어. 걷기 시작한 지 1분쯤 됐을까? 우리가 걷던 길 앞에 A4 용지 같은 하얀 종이 위에 밥이며 과일, 반찬, 그런 게 놓여져 있는 거야. 소주병도 함께 놓여져 있었고. 그런데 정말로 순식간에 영희가 소주병을 들더니 술을 바다에 붓더라고. 야, 하지 마! 내가 짜증내듯 소리쳤는데 내 머릿속은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느끼고 있었던 거야. 영희는 들고 있던 소주병까지 깨버리고 말았어. 뭔가 잘못된 기분이 느껴지더라고. 누가 봐도
뭔가를 지낸 듯한 그런 거였는데 찜찜한 기분이 들고 불길하면서 막 짜증도 났었어. 일단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어. 속으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반복해가며 허공에 사과를 드리고 무서워서 계속 기도를 했어. 그곳에 계속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함에 발걸음을 돌려 가로등이 있는 도로변으로 나오는데 갑자기 영희가 오들오들 떠는 거야. 갑자기 추워. 어? 난 안 추운데? 영희는 춥다며 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식은땀까지 흘리고 있었어. 우리가 도로까지 나오는데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많이 아파 보이더라고. 영희가 8시 이후에 남친 집에서 약속이 있었던 걸 알았기에 어차피 우린 가는 방향이었고 해서 그곳까지 내가 데려다 줘야 할 것 같아서 발걸음을 옮겼어. 그렇게 영희 남친 집에 도착했더니 몇몇 친구들과 선배들이 있더라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 난 집으로 갔어. 다음날 영희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어. 많이 아프다고 전해 듣기만 했었지. 그 후에 들은 이야기인데 정말 많이 무서웠대. 두려움으로 인해서 밤새도록 두 손을 싹싹 빌며 엎드려서 용서를 빌었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밤새 빌고 또 빌었다는 거야. 영희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 내가 그런 짓을 해서 벌받은 것 같아.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온몸으로 느낀 후에야 깨달은 거지. 다행히 그날 이후엔 별다른 일은 생기지 않았지만 솔직히 너무 무서웠던 경험이었어. 바닷가를 향해서 제사? 뭐 그런 의식 같은 걸 했을 땐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잖아. 그걸 훼손시킨 영희가 몇 분 만에 그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인 게 너무 무섭더라고. 그리고 영희의 남친 집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뒤로하고 다른 날과는 다르게 나 혼자 집으로 도망가듯 가버린 이유가 바로 두려워서였어. 뭔가를 보게 될까봐, 듣게 될까봐. 그래서 무서웠던 거지. 왜 그런 거 있잖아. 촉이라고 하는 느낌? 그런 날은 왠지 뭐든지 피해야 될 것 같은 찜찜한 느낌이 들었고 떨치기도 힘들었거든. 이런 나를 볼 때면 나는 참 겁이 많은 것 같아. 확실히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게 난 편하더라고. 그런 건 절대로 확인하고 싶지 않거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 경험담이라 재미보단 사실 위주라서 별로 무섭진 않은데 내가 느꼈던 공포심 같은 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숨을 쉬기 힘들었고 단 1초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순간이동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말이 안 되는 간절함까지 들었다니까. 이것도 제대로 표현이 안 되네. 아무튼 이번 사건으로 겪은 공포심은 표현할 수 없는 숨막힘 정도였어. 그래, 숨막힘. 딱 그거였어. 윤영희님 사연입니다. 호쾌한 웃음소리. 안녕하세요 섭님, 섭구님들. 요즘은 날이 추워지니까 휴일엔 집에서 공포라디오를 들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최고의 휴식이죠. 그렇게 휴식을 취하며 이번엔 무슨 사연을 올려볼까 생각해보다가 지인과 함께 경험했던 것이 문득 떠올라 그 이야기를 적어보아도 재밌겠다 하는 생각에 친구에게 물어보니 올려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때는 저도 친구와 함께 있었지만 특히나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것은 이 친구이니 관찰자의 시점에서 소설처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반말체로 작성하겠습니다.
그때는 7월이었다. 나와 친구 H는 운이 좋게도 서로 쉬는 날이 겹쳐 함께 무엇을 할까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의 취미는 등산이고 H의 취미는 민물 낚시였다. 나도 낚시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 친구의 낚시 사랑은 실로 대단해서 이런 날씨에는 꼭 낚시 여행을 떠나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당해 그렇게 끌려가듯 다음날 오전 4시에 친구의 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아, 졸려. 야, 아, 뭐 이런 시간에 나오라는 거야?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임마. 내가 아끼는 낚시터로 가려면 지금 가야 되거든. 이번엔 안성으로 가자. 이 안성에는 저수지가 많아서 민물 낚시하기엔 자리도 널찍하고 이 고기들도 기운이 좋아서 최고거든. 아, 그래. 도착하면 알려줘. 녀석은 들떠 있었고 짜증을 내는 것도 의미가 없을 정도로 신나게 웃고 있는 친구에게 지친 나는 그렇게 안성까지 끌려가고 말았다. 안성에 도착한 다음 짐을 들고 산으로 들어가니 친구가 쉼없이 표현하던 큰 호수급에 맑은 저수지가 나타났다. 와, 이렇게 맑은 물은 또 처음이네. 물살도 안정적이고 대단하잖아 여기. 그 봐라, 내 말 맞지? 어디까지나 나의 기준이겠으나 그곳은 감성을 가진 그 누구라도 편안함을 느낄 만한 아름다운 장소였다. 실실 웃으면서 H는 준비한 짐들을 풀어가기 시작했다. 저수지는 그 규모가 큰 만큼이나 여러 가지의 어종들이 손이 바쁘도록 올라왔다. 그렇게 점심 식사까지 걸으며 집중하다 보니 이제는 해가 저물기 시작하며 붉은 빛 노을이 수면에 반사되고 있었다. 허기가 지고 반사되는 빛에 눈이 피로해진 나는 그만 낚싯대를 정리하고 잡은 고기로 매운탕을 준비한다고 말했지만 H는 건성으로 대답하며 두 손으로 부여잡은 낚싯대에 집중만 하고 있을 뿐이었다. 누가 물 만난 물고기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물품을 뒤적거리고 있으니 고기들을 소독할 식초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물고기가 아니어도 생선은 소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나에게는 지금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물건이었기에 잘 하지도 못하는 운전을 해가며 인근 마트에서 식초를 구입하곤 다시 돌아왔다. 그런데 이상하다. 자리는 이곳이 확실했고 물건들도 다 있었는데 H가 없는 것이었다. 잠시 볼일이라도 보러 간 건가 싶었던 순간 고함이 들려왔다. 아이, 뭐야 이건! 그 고함은 평소에 지겹도록 들었던 H의 목소리였고 하던 일을 멈춘 뒤 고개를 돌려 주변을 확인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붉은 빛이 반사되며 눈부신 저수지 물속에서 H는 고개만 들곤 낚싯대를 머리 위로 치켜들며 낚시를 하고 있었다. 그 모습에 갑자기 짜증이 올라왔다. 야, 이 멍청아, 뭐하는 거야? 당장 나와! 내 말에도 H는 들리지가 않았는지 그 자리에서 하던 헛짓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게 단순히 집중해서 그런 것인지 혹은 무언가에 홀린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았는데 당시에는 그런 것을 유심히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 허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칫 잘못하면 정말로 위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상황이 여기까지 급박하게 흘러가며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 답답했던 나는 신발과 핸드폰을 두곤 불만스러운 말을 내뱉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내 키는 170, H는 180. 친구의 고개만 빼꼼 나온 깊은 물속까지 꾸역꾸역 헤엄치며 들어가 녀석의 어깨를 건드려보니 H가 깜짝 놀란 듯 말했다. 어? 뭐야 여기? 내가 왜 여기 있어? 어이, 젠장, 나가자! H는 말하며 오른팔로 내 몸통을 부여잡고는 질질 끌고 나왔다. 물속에서 나온 뒤 H를 확인하니 주머니 속에 있던 핸드폰이 망가지고 신발도 진흙투성이가 되었지만 이 바보는 그런 건 상관없다는 듯이 다시 물속으로 기어들어가 낚싯대를 당당히 챙기고 나오는 대담함을 보였다. 이에 눈이 뒤집힌 나는 당장 달려들어 녀석의 머리를 한 대 때렸다. 그렇게 투닥이다 추워진 우리들은
숨을 고르고 챙겨온 옷으로 환복한 뒤 물 한 잔을 마시니 그제서야 진정이 되어 나는 H에게 물어보았다. 뭐 한다고 저기까지 기어들어갔어? 아니, 나는 저렇게 깊은 곳까지 들어간 적이 없어. 네가 어디 가고 나 혼자만 남았더라고. 뭐 금방 오겠지 하고 낚싯대를 다시 보니까 쥐가 크게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대어구나 싶어서 건지려고 하니까 이놈 힘이 엄청나더라고. 내가 막 반대로 끌려가더라니까. 그렇게 힘겨루게 하면서 줄을 끊을까 고민도 했었는데 끊으려고 하면 슬금슬금 올라오고 이때다 싶어서 힘을 주면 또 강하게 반항하고 뭔가 될 듯 말 듯 하면서 막히는 막 그런 스릴이 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망설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네가 날 건드린 거야. 정신 차리고 보니까 물속이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였고,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깊게 들어갔다는 인식도 없었다니까. 그때 H의 표정에서 묻어나오는 진정성이며 동요한 목소리에서 적어도 장난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으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정당한 이유는 되지 않았기에 딱 잘라 녀석을 질책했다. 물귀신한테 올렸냐? 아니면 네가 미끼를 물어버린 것이오 뭐요? 아, 정신 차리고 준비나 도와. 그렇게 한 소리하고 매운탕을 만들어 달밤에 풍경 삼아 먹고 있으니 또 H가 풀어놨던 낚싯대가 크게 요동쳤고 녀석은 기압을 넣고는 한참이나 물고기와의 힘싸움을 시작했다. 야, 이거 아까 그놈인가 봐. 어휴, 힘이 대단한데. H는 감탄했고 슬쩍 보니 이번에도 물속으로 살금살금 기어들어가고 있었다.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하니 무엇이 문제인지 대충은 알 것 같았다. 낚싯줄이 늘어나는 그 모양새가 마치 물속에서 사람이 줄을 쥐고 대립하는 줄다리기처럼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몸무게가 90kg에 육박하는 거구의 근육질 친구를 놀리며 물속으로 유인하는 물고기가 과연 있을까?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저것은 계속 우리 주변에서 기회를 노릴 것이라고 느낀 나는 옆자리에 두었던 가위를 들고 가 시원하게 줄을 잘라버렸다. 야, 뭐하는 거야? H는 화를 내며 내 몸을 잡고 앞뒤로 흔들었지만 나는 이번에도 빠지면 친구고 뭐고 그냥 버린다고 반박했다. 그때였다. 저수지의 수면이 크게 요동치더니 수면 위로 물고기들이 대규모로 튀어올랐다. 그 모습이 마치 수면 위에서 지진이라도 난 것 같은 혹은 전기에 감전된 모습 같았다. 동그란 눈알에 크게 벌린 입으로 물고기들이 튀어오르는 그 모습. 그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섬뜩하게 느껴진다. 그런 압도적인 이상현상에 허둥대고 있던 우린 말문이 막혀서 그저 눈앞의 광경을 보고만 있었고 그때 영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강해신이 빗발이 거센 하늘을 오르며 내던 대단히 호쾌하면서도 기괴한 그러면서도 메아리 치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리 길지 않는 한순간의 웃음소리가 H와 나에게 평생의 울림을 남기며 사라졌다. 우리들은 지금도 그 웃음소리가 인간의 웃음소리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그 어떠한 인간도 육체를 구석까지 흔들고 머릿속까지 뒤흔드는 그런 울림을 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최근에는 그 웃음소리가 H에게 이것 봐라, 내가 이겼다 라고 말하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웃음소리가 멈추고 수면도 안정된 뒤 멍한 상태의 H를 보곤 내가 말했다. 저건 뭐야? 너랑 힘겨루게 하는 게 재밌었나 봐. H는 오싹하다며 자리로 돌아가 굳은 표정으로 술을 마셨다. 다음날 우리는 주변을 정리하고 다행히도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갔다. 가끔씩 우리는 그때를 생각합니다. 그 웃음소리는 뭐였을까? 인근 취객이었을까? 아니, 그때 주변에 진짜 사람 한 명도 없었어. 또 근처에 인가가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 그치.
근데 왜 물고기들이 그 난동을 부렸지? 너랑 힘겨루기 하던 게 물고기가 맞긴 한 걸까? 저의 끊임없는 궁금증에 무서운 것을 싫어하는 덩치 큰 순댕이 H는 아, 난 몰라 몰라. 아, 하지 마. 라고 하며 자리를 피합니다. 여전히 의문으로만 남는 그날입니다. 허나 분명한 것은 낚시를 좋아하는 섭님과 석구님들 역시 뭔가 이상한 것이 걸려 자신을 유인하는 낌새가 느껴지면 과감히 줄을 자르시길 바랍니다. 욕심을 내거나 승부욕으로 인해 무리하는 것이 아닌 뭐든지 적당함과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그때도 어쩌면 H는 물속에서 영영 나올 수 없었을지도 모를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으며 옆자리에서 객관적으로 지켜본 저의 입장으론 여전히 뭔가 위험하고 치명적인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즐기시되 자신과 남들에게 피해 없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참 367님의 사연입니다. 해군 복무 시절 들었던 물귀신 괴담. 안녕하세요. 밤마다 유튜브로 왓썸님의 공포라디오를 즐겨 듣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항상 흥미진진하고 오싹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듣기만 하다가 저도 군대 있을 때 있었던 이야기 한번 풀어보고 싶어서 사연을 남겨봅니다. 군대와 관련된 이야기인 만큼 이 보안과 관련된 것은 언급하지 않고 듣기 편하시도록 독백체로 쓰겠습니다. 나는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5살의 취업준비생이다. 군 복무 시절 해군 부사관으로 근무했었는데 육군이 초소에서 보초를 서듯 해군은 각 한정마다 현문 당직이라는 것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야간에 선임과 함께 현문 당직을 서고 있었다.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밤바다의 불빛이라곤 부두에 켜져 있는 것 말고는 정말 고요하고 캄캄하다. 원래 무서운 이야기라는 게 듣는 사람이 처해 있는 그 상황과 관련된 것을 들었을 때 더 무섭지 않은가. 그때 선임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나는 그날 그 바다 위에서 얼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때 들었던 지금 생각해도 꿈에 나올까 두려운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부대 이미지상 근무 당시의 소속 함대는 밝히지 않겠다. 해군엔 항만 방어 훈련 또는 주둔지 방어 훈련이라는 훈련이 있었는데 말 그대로 자신이 속한 함대나 사령부에 적군이나 적 함정이 침투한 상황을 대비해 유사시 기지를 지키는 훈련이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엔 그 항만 방어 훈련 당시 실전을 가정해 실제로 UDT 대원들이 간첩 역할을 했고 폐쇄유로 잠수 장비라는 것을 이용해 함정의 함수 부분까지 물속으로 잠입해 폭탄을 설치하는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훈련이니 폭탄을 대신한 큰 X자 모양의 형광 테이프 같은 것을 배에다 붙였다고 한다. UDT 대원들은 은밀하게 물속으로 침투해 함정에 그 마크를 붙이는 것이 최종 목표이고 함정 요원들은 그 침투하는 대원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서치라이트로 찾아내는 것이 목표인 셈이다. 그리고 훈련이 끝난 뒤 그 형광 테이프가 붙어있는 함정은 폭탄이 설치되어 폭파된 것이라고 간주한다. 내가 근무했던 함대항의 대략적인 구조를 설명하자면 각 부두의 바지가 일자로 쭉 늘어져 있고 그 부두를 방파제가 둘러싸고 있는 다른 민간항과 별 다를 것 없는 그런 구조였다. 여튼 그날도 항만 방어 훈련을 하는 날이었는데 간첩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UDT 대원들은 소리를 내면 안 되기에
노를 젓는 고무보트를 타고 방파제 뒤쪽에서 입수명령 대기를 하고 있었다. 보트에는 정장 포함 7명이 타고 있었는데 침투조가 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때 풍덩 하면서 누군가가 물에 빠지는 소리가 났다. 아마 방파제 위에서 누군가 실족하여 물에 빠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이 도와달라고 소리쳤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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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를 들어보니 여군인 듯했다. 보트에 타고 있던 모두가 허겁지겁 소지품을 뒤지더니 손전등을 꺼내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비추어 보았다. 물에 빠진 여군은 팔을 마구 휘저으며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전투복을 입은 것으로 보아선 당연히 전투화를 신고 있었을 테고, 그럼 물 위에 떠있는 이병을 하기는 힘들어 보였다. 그때 보트에 타고 있던 가장 막내 하사가 손전등을 내팽개치곤 패드를 집어들어 노를 저어서 익수자 쪽으로 가려고 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모두가 그저 손전등을 비추고 익수자를 바라만 볼 뿐이었다. 보다 못한 막내가 말했다. 왜 안 갑니까? 저기 사람이 빠졌는데. 대답들이 없었다. 모두들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쳐다만 보고 있었다. 어처구니 없었던 막내가 다시 한번 되물었다. 아니 다들 왜 그럽니까? 뭐 하십니까? 저 사람 안 건질 겁니까? 역시나 선임들은 말이 없었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세요. 마침내 익수자가 물을 너무 많이 들이켰는지 힘이 빠져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그때 선임들이 전부 손전등을 집어던지더니 패드를 들고 노를 젓기 시작했다. 영문도 모르는 막내도 따라서 노를 저었다. 그런데 선임들이 익수자 쪽이 아닌 부두 쪽으로 가는 것이었다. 마치 못 본 척 도망이라도 치듯. 아니 정말 왜들 이러십니까? 왜 안 구해주시는 겁니까? 묵묵부답으로 모두가 그저 노만 저을 뿐이었다. 그 중에 다른 대원 한 명이 말을 꺼냈다. 어디로 갑니까? 부두, 아씨 그냥 부두 쪽으로 가! 최선임자인 정장이 대답했다. 막내는 순간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선임들이 부두 쪽으로 가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리가 없다. 대원들은 당연히 현장 지휘자와 통신하기 위해 무전기를 들고 있었고, 무엇보다 그냥 우리가 직접 건져내는 것이 훨씬 나은 방법이었다. 그렇게 노를 저어가던 중 이번엔 또 다른 대원 한 명이 폐쇄회로 잠수 장비를 허겁지겁 분해하기 시작하더니 장비 안에 들어있는 정화통을 꺼내 뚜껑을 열고는 그 안에 들어있는 염화칼슘을 바다에 그냥 부어서 버리는 것이 아닌가. 나의 기억으로는 염화칼슘 아니면 탄산칼슘이었던 것 같다. 아직 입수 명령도 떨어지지 않았고 훈련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바다에 빠진 익수자를 뒤로한 채 조용히 침투해야 할 배들이 계류해 있는 그 부두 쪽으로 보트를 타고 간다? 게다가 한 명은 멀쩡한 장비를 분해해서 그 내용물을 바다에 버리기까지 하다니. 막내는 이 모든 상황이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었고, 이 사람들이 미쳐버린 것인지 내가 미쳐버린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았다. 마침내 보트가 부두에 있는 빠지 쪽에 붙었다. 그리고 그 빠지 위에는 UDT 대원들 훈련을 지휘 감독하는 CPO 상사 한 분이 서 계셨다. 그분이 말했다. 너네 뭐야? 왜 왔어? 아직 상황 끝 아니야 이 새끼들아! 그러자 아까 노를 저을 때 장비 내용물을 분해해 바다에 버리던 선임이 말을 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훈련 전에 장비를 챙겨온다는 게 제대로 확인을 했었어야 하는데 실수로 정화통에 칼슘을 안 채워놓은 걸 가져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인가? 멀쩡한 장비를 잘 챙겨온 걸 일부러 분해해버려 못쓰게 만들어놓곤 실수를 했다니. 욕을 못 들어먹어서 안달이라도 난 것인가? 시간이 흘러 밤 9시쯤 상황 끝 구령이 전파되고 훈련은 끝이 났다. 역시나 대원들은 그 상사분께 호되게 욕을 얻어먹고 구박을 들어야 했다. 이런 이연병! 니네가 정신머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장비 파악을 똑바로 못했다. 그게 말이 되냐 이 새끼들아! 정신 안 차려? 내가 시나리오 펑크난 거 위에다 뭐라고 보고해야 되냐? 어? 정말 억울했다. 없는 잘못을 만들어내서 화를 자초하다니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다. 정말이지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한바탕 꾸지람을 듣고 막내와 선임들은 훈련 뒷정리를 하고 뒤늦은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더더욱 이상한 것은 아까 타고 있던 최선임 정장이 장비 내용물을 바다에 버려 욕을 먹게 한 그 하사에게 한 말이었다. 잘했다, 잘했어. 차라리 그렇게 한 게 더 나아. 뒷정리를 하고 있는 내내 하는 둥 마는 둥 고뇌에 빠져있던 막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그중 같이 타고 있던 선임 한 명에게 물었다. 선배님, 도대체 다들 왜 그러신 겁니까? 저 진짜 모르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익수자 빠졌을 때부터 여태까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선임이 무섭게 대꾸했다. 아니 근데 이 새끼가 네가 선임이냐? 네가 정장이야? 어? 아니 다른 선임들도 다 가만히 있는데 왜 자꾸 혼자 건방 떠냐 이 새끼야? 왜 화를 내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물에 빠진 사람 구하자는 게 그게 잘못된 겁니까? 예? 제가 뭐 틀린 말 했습니까? 화를 내는 선임에게 막내도 너무 억울해서 벌컥 화를 내어버렸다. 그러자 선임이 다시 말했다. 이 새끼가 진짜 아까 다 같이 봤잖아. 왜 자꾸 혼자서 모르는 것처럼 눈치 없게 바보 마냥 쳐물어대? 뭔가 말이 이상했다. 다 같이 봤다니. 다 같이 익수자를 본 것이 아니었던가? 예. 사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도와달라고 하는 거 다 같이 봤지 않습니까? 막내가 이 말을 한 순간 주변의 다른 선임들이 모두 돌아보았다. 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누가 물에 빠져? 당시의 상황은 이러했다. 풍덩하면서 누군가 물에 빠졌고 소리는 매우 가까웠다. 모두가 손전등을 꺼내어 물을 비추어 보았을 때 보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대략 7m에서 8m쯤 정도의 거리에 물에 빠진 뭔가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너무나도 평온하게 몸부림을 치는 것도 없이 머리만 물 밖으로 내놓고 무표정으로 입만 움직이게 되는 것이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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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는 마치 기계음 마냥 거칠고 기괴했다. 바닷물에 핏기가 모두 빠져나갔는지 얼굴은 새하얗고 눈은 백내장이 걸린 것처럼 검은 자유가 하얗게 변색이 되어 있었으며 피부는 원래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어 흉측하게 찢어져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사람인지 뭔지 모를 무언가가 말로만 도와달라고 하니 사람들이 가까이 오질 않자 화가 난 것인지 관심을 끌려는 것인지 갑자기 첨벙첨벙 머리를 물 밖으로 꺼냈다 넣었다를 미친 듯이 반복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머리를 물 밖으로 꺼내는 높이가 사람이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높이였다. 더군다나 전투화를 치는 발로는 더더욱 말이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그것은 몸체가 없었다고 했다.
머리를 수면 위아래로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할 때 보여야 할 목 아래로의 몸뚱이가 없었던 것이다. 그 기괴한 장면을 보고 있자니 사람들이 얼어붙어 꼼짝도 하지 않았고, 그러자 그놈이 처음처럼 다시 수면 위에 머리만 내놓고는 이번엔 입으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것이 도저히 사람의 입으로 낼 수 없는, 마치 기계를 작동시키면 나는 그런 비슷한 소리를 내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물속으로 머리를 쏙 집어넣었는데 그 순간 모두 다 정신이 들고 비추고 있던 손전등을 내팽개치고는 노를 저어 미친 듯이 도망친 것이다. 그리고 보트의 맨 뒤쪽에 앉아있던 정장의 말에 의하면 도망가고 있을 때 뒤를 보았는데 아까 물에 들어갔던 머리가 다시 물 밖으로 나왔다 또 들어가고, 그것을 계속 천천히 반복하는데 머리가 물 밖으로 나올 때마다 점점 가까워지며 따라오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정장의 지시로 급하게 일단 사람이 많고 빛이 밝은 부두 쪽으로 도망을 가게 된 것이고, 도착해서 귀신을 보았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 핑계거리를 만들기 위해 멀쩡한 장비를 분해해서 바다에 버렸던 것이라고 한다. 막내와 서로의 상황을 전해들은 대원들은 이런 기이한 현상에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었다. 제가 전해들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저 역시도 그날 그 바다 위에서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항만 방어 훈련을 할 때는 인원 통제를 하기 때문에 함정 요원은 함정에서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육상에는 사람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 말은 즉 애시당초에 방파제 위에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3367님 사연입니다. 느낌이 이상한 사람은 쳐다보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왓섭님 그리고 섭구님들. 예전에 해군 복무 시절 괴담을 올렸었던 사람입니다. 왓섭님께서 다른 분들도 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특히나 물에 빠진 연기 대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불철주야 나라를 지키느라 고생하시는 현역 장병분들, 그리고 우리 필승해군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이야기도 저의 해군 시절 이야기고요. 타함정 선임에게 벌어졌던 실화입니다. 사실 제가 직접 겪은 실화를 비롯한 다른 이야기들이 조금 더 있는데 그 이야기들은 석군님들께서 제 이야기를 보시고 괜찮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번 이야기 때 방송을 보니 염화칼슘의 용도를 궁금해하셔서 악귀를 정화한다는 의미로 소금 대신 바다에 버리는 줄 아시는 분이 계시던데, 원래 폐쇄회로 잠수 장비에는 정화통이라는 부품 안에 장비 내용물로 칼슘 알갱이가 들어간답니다. 자, 각설하고 제가 들었던 것을 바탕으로 조금 더 몰입되도록 겪었던 당사자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내용에 나오는 인물의 성명과 상호명 등은 모두 가명임을 밝힙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날 고된 수리기간을 마친 우리 함정은 출동 대기를 하며 모항에 정박 중이었다. 사실 해군에게, 아니 나같이 장비가 많고 힘든 직별에게 수리기간이란 정말 고된 기간이다. 할 일도 산더미처럼 많아지고 신경 써야 할 장비들이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 일과가 끝나고 나면 몸은 녹초가 되기 마련이다.
수병들은 자기들끼리 휴가 차수를 짜서 순서대로 계속 휴가를 나가지만 나 같은 함정 간부들은 1년의 휴가를 2번 이상 나가긴 어렵다. 하지만 그 얼마 되지 않는 황금 같은 휴가는 이때가 아니면 나갈 수 없으니 수리기간이란 나에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받는 것과 같은 시간인 셈이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함정의 대위님께서 아침 일과 정렬 때 대원들 앞에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저희 이번 수리 후 첫 출동이 정해졌습니다. 그 말에 대원들이 수군거렸다. 그거 어디로 간답니까? 우리 배 원사님께서 말씀하셨다. 저희 이번에 제2섬으로 갑니다. 그 말에 웅성거림은 더욱 거세졌다. 뭐? 야, 방금 뭐라고 하셨냐? 제2섬? 우와, 거길 간다고? 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지 말입니다. 거기 완전 꿀이야. 가면 할 게 없다. 이번에 거기 가는 거구나. 거기 가면 수영할 수 있습니까? 대원들이 들떴는지 각자 한껏 더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제2섬. 그것은 원래 우리 함정의 출동구역이 아니다. 원래는 각 함정마다 출동지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 배를 비롯한 다른 배들은 주로 K섬이나 S섬으로 많이 가지만 그렇다고 제2섬을 아예 안 가는 것은 아니다. 원래 제2섬은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배가 있는데 그 배가 모항에 갈 일이 생기거나 수리를 하게 되면 타 함정들이 대신 가게 되는 그런 식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엔 우리가 그 기간 동안 그곳에 가게 된 것이었다. 사실 제2섬은 함정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다. 우리가 원래 가는 전방 격전지와는 달리 비교적 후방이라 긴장감도 조금 덜하고 비상 상황도 생기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대원들은 이곳을 가면 최소한의 대비태세를 갖춘 채 독서나 체육활동 등 개인 여가 시간을 즐기기도 한다. 하지만 본래 우리 구역이 아닌지라 1년에 두 번, 운이 좋아도 세 번 정도밖에 못 가는 거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섬이었다. 나는 뭐 여태 두 번 가본 적이 있어서 대충 어떤 곳인지는 알고 있었다. 아침 일과 정렬이 끝난 후 일과전 중갑판에서 수병들과 모여 수다를 떨었다. 김철영 하사님, 제2섬 가보셨습니까? 뭐 작년에 한번 갔었지. 거기 어떻습니까? 가면 막 나가서 싸제 음식도 먹고 낚시도 하고 그런다는데? 야, 거기가 암만 편해도 그렇지. 그래도 출동지야 인마. 놀러 가는 것도 아닌데 낚시는 무슨. 뭐 싸제 음식 정도는 먹을 수 있겠네. 그렇습니까? 그럼 거기 회도 팝니까? 저희도 보고하고 나갈 수 있으면 가고 싶은데 말입니다. 거기 회도 팔고 식당 잘하는 데 있는데 갈 수 있으면 같이 가자.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며칠 후 제2섬으로 가게 되었다. 모항에서 출항한 지 몇 시간 정도 지났을까. 어느새 배는 제2섬 부두 쪽 방파제를 통과하고 있었다. 중갑판에 서자 오랜만에 보는 섬의 풍경과 섬에서 불어오는 공기가 참 기분 좋게 느껴졌다. 출동 지역치고는 참 정겹고 평화로운 섬마을이었다. 부두에는 나와 친한 선배가 호주를 받으러 나와 있었다. 필승, 하사님 오랜만입니다. 이번엔 너네 배가 왔네. 야, 거기 위쪽에 있으면 힘들 텐데 잘 왔다. 여기서 푹 쉬다 가라. 예, 요양 좀 하다가 가야지 말입니다. 근데 하사님 짬밥이 있지. 후임들은 뭐하고 직접 호출 받으러 나오십니까? 몰라. 다들 뭐 어디 다른 작업 나가 있겠지. 나중에 기지에 밥 먹으러 올라와라. 오늘 점심 맛있는 거 나오더라. 예, 나중에 뵙겠습니다. 필승! 그래. 입항 뒷정리 후 나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오후엔 별다른 일과가 없다고 하자 전에 여기 왔을 때처럼 혼자 섬 이곳저곳을 산책했다. 제2섬은 군용부두를 둘러싸고 있는 철조망과 섬 내부에 있는 기지 건물을 제외하곤 민간 어민들이 살고 있고 낚시철이 되면 외지인들이 여행삼아 낚시도 하러 오는 그냥 평범하고 작은 섬마을이다.
경치도 좋고 바람도 시원하게 불어 꽤 괜찮은 곳이었던 등대가 생각나 이번에도 역시 산책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발길이 그곳으로 향했다. 항구 쪽에서 등대까지는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그날은 날씨도 덥고 골짜기도 넘어야 해서 땀도 나고 조금은 힘들었다. 하지만 도착해서 바라본 풍경은 그 수고를 잊게 할 만큼 작년과 변함없이 아름다웠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은 내 땀을 식혀주었다. 그리고 난 예전처럼 주머니에서 이어폰을 꺼내 핸드폰으로 노래를 들으며 경치를 감상하고 있었다. 그렇게 한참 사색에 잠겨 있을 무렵 저 멀리 등대 아래쪽 절벽 돌바 위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처음엔 그냥 낚시하러 온 사람인가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낚싯대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스케치북 같은 것을 들고 있었는데 그냥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였다. 모습을 보아하니 이 섬에 놀러와서 나랑 똑같이 바다 구경을 하러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무심코 그냥 그 여자를 바라보았다. 하늘하늘거리고 새하얀 예쁜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고 있으니 나는 문득 여자의 얼굴이 궁금해졌다. 어떻게 생겼으려나? 머리도 길고 날씬해 보이는데 혹시 내 스타일인가? 그렇게 생각하려던 찰나 그녀가 고개를 돌려 내 쪽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뭔가 좀 쑥스러워진 나는 순간적으로 고개를 휙 돌려 다른 곳을 보고 있던 척을 했다. 하지만 그녀는 나와 눈이 마주친 걸 알아챘는지 나를 보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멀리서 인사를 건네는데 모른 척할 수도 없고 나도 웃으면서 그녀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멀리 있어서 아쉽게도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자친구가 없던 나에게 그녀가 먼저 건넨 인사는 내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성격이 되게 밝은 것 같네. 난 저런 사람이 좋더라. 그 후로 우리는 멀리서 서로를 마주보고 한참 동안 손을 흔들었고 몸으로 제스처도 해가며 나름의 의사소통을 했다. 뭔가 친근감도 느껴지고 잘 통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었다. 그러던 와중 그녀가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스케치북인지 공책 같은 거에 뭔가를 막 적더니 나에게 펼쳐 보여주었다. 뭔지 궁금해서 보려고 했지만 난 시력이 그리 좋지 않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 잘 보이지 않았다. 눈살을 찌푸려 어떻게든 보려고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그녀도 내가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아챘는지 스케치북을 다시 접고는 어디론가 걸어가더니 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아, 가버렸네. 에참, 뭐라고 죽은 거지? 괜찮은 여자 같았는데 아쉽구만. 에휴, 나도 이제 슬슬 돌아가자. 그녀와의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나는 다시 우리 배로 복귀했다. 이윽고 시간은 저녁 6시쯤이 되었고 일과 시간이 끝난 우리 대원들은 오늘 낮에 이곳 기지대장께 보고를 했던 터라 퇴근 시간 이후에는 각자 사복을 입고 나가 자유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야, 찬호가, 우리 대장 식당 갈 건데 같이 갈래? 아, 오늘 저녁은 밖에서 드실 겁니까? 어, 너도 가자. 빨리 와. 네, 금방 나가겠습니다. 아, 민태야, 너도 가자. 너 아까 회 먹고 싶다며. 어, 저도 가도 되니까? 아, 나이스! 오랜만에 대원들과 다 함께 맛있는 식사를 했고 나는 배로 돌아와서 남은 잔업을 좀 하다가 잠이 들었다. 그리고 다음날 여느 때와 같이 오전 일과 후 점심을 먹고 오후에 소화도 시킬 겸 섬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여긴 이래서 좋단 말이지.
오후에 별일 없으면 각자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으니까 말이야. 그리고 오늘도 나의 발걸음이 다다른 곳은 그 등대였다. 묘하게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어 다시 방문하게 되었고, 그렇게 또 노래를 들으며 경치를 구경하고 있을 때 어제 보았던 그녀가 그곳에 서 있었다. 그녀는 내가 올 것이라는 걸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 이쪽을 이미 보고 있었다. 그리고 어제처럼 나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를 해주었다. 오늘 또 왔나 보네. 역시 여긴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리고는 어제처럼 우린 다시 몸짓으로 대화하며 시간을 보냈다. 어디서 왔는지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냥 멀리서나마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좋았다. 그리고 그녀는 또 스케치북을 펼쳐 무언가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난 알아보지 못했고 그녀는 다시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렇게 나는 매일 점심을 먹고 난 뒤 등대로 갔고 그녀는 항상 그 자리에서 나를 반겨주었다. 나에게는 그것이 소소한 즐거움이 되었고 하루 일과가 되었다. 상냥하게 손을 흔들어주는 그녀가 나는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에 나에게 무언가 적힌 스케치북을 보여주고는 늘 사라져버렸다. 나는 그게 무엇인지 너무나도 궁금했다. 매일마다 뭔가 보여주긴 하는데 멀어서 알아볼 수가 없으니 답답할 따름이었다. 그리고 출동기간이 일주일 정도 지날 무렵 나는 그녀가 항상 나에게 무언가를 써 보여주니 나도 무언가 대답을 하는 겸 궁금한 걸 물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나도 종이에 어디에서 오셨어요? 라고 적어 접고는 점심때 등대로 갔다. 애들도 아니고 뭔가 좀 유치한 기분이 들긴 했지만 뭐 어떤가. 역시나 그녀는 오늘도 그곳에 서 있었다. 나는 인사를 건넨 뒤 그녀에게 가져온 쪽지를 힘껏 던졌다. 내 쪽지를 주워 읽어보더니 이번에도 역시 무언가가 적힌 스케치북을 보여주었다. 뭐야? 저렇게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 참, 저 여자도 어떻게 맨날 저기 있는 건지. 외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여기 사는 사람인가? 우리의 출동 기간은 보름에서 2주 정도 되는데 보통 길어봐야 4일 정도로 여행 오는 여행객들에 비하면 일주일이나 넘게 보았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 동안 만난 것이었다. 그리고 항상 같은 장소, 변함없이 입고 있었던 저 하얀 원피스. 뭔가 외지인 같진 않았다.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아, 그래. 문득 아이디어가 떠오른 나는 노래를 듣고 있던 핸드폰을 들고 여자가 들고 있는 스케치북을 카메라로 찍었다. 그리고 찍은 사진을 손가락으로 확대해서 보려는 순간, 아유, 거기서 뭐하고 계세요? 누군가 뒤에서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그리고 그녀도 어김없이 또 어딘가로 사라졌다. 아, 그냥 여기 경치가 좋아서 구경하며 사진 찍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구세요? 아, 저는 여기 등대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 섬은 바다의 기상 관측과 풍향 풍속 같은 것을 측정하는 기상청 공무원분들도 사시는데 그곳이 바로 이 등대였다. 그리고 등대 바로 뒤에 그분들이 사는 집 같은 것이 한 네다섯 채 정도 있는데 이 아저씨도 아마 그 집에서 나오신 것 같았다. 저 근데 혹시 요 며칠 여기서 누구랑 만나거나 이야기하셨었나요? 아니요. 만난 건 아니고 저기 저쪽 바위에 어떤 여자분이 매일 서 계시길래 그냥 인사 정도만 뭐.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에? 그건 누군가 했더니 이 당신이었구만. 예? 왜요?
제가 뭐 잘못한 거라도... 아이고 이 사람아, 그 여자 보면 안 돼요. 아니 왜요? 그 여자 미친 여자야. 전에 여기서 살던 내 후배도 그 여자 보고 난 뒤로 그 미친 여자가 밤이고 낮이고 매일같이 찾아와서 소리 지르고 집 창문 두들기고 그러는 바람에 아니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다른 곳으로 발령 갔어요. 아휴, 그러고는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아니 글쎄 그 안 보이던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는 며칠간 계속 이젠 우리 집 창문을 두들기네. 매일 이 시간대 찾아와서는 자꾸만 여기 있던 남자 못 봤냐고 막 그러잖아요. 네? 미친 여자요? 설마 그럴 리가. 말도 안 돼. 아니 그리고 저쪽 절벽에서 여기로 올 수가 있어요? 여긴 길이 없지 않나요? 길이 없긴 왜 없어. 저쪽 바위로 내려가면 고기도 잘 잡혀서 낚시꾼들이 많이 가는 길인데. 그러니까 그 미친 여자도 이쪽으로 올라왔겠지. 그 아저씨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니 정말로 절벽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었다. 여태 매일 그 여자를 만나며 이건 미처 몰랐었다. 그럼 설마... 나는 심호흡을 하고 떨리는 손으로 방금 찍은 사진을 확대해 보았다. 그러자 사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금 올라갈 테니까 기다려.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다. 매일 나에게 소소한 행복을 주던 그녀가 이제는 무서워졌다.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고 아저씨가 말을 이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아 그리고 혹시 지금도 봤어요? 예, 방금 전에 봤어요. 그리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곧 아저씨가 가리켰던 길에서 누군가가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또 올라왔구만. 빨리 저쪽으로 가서 숨어. 나는 미친 듯이 뛰어 집들 뒤에 있는 큰 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 그리고 숨죽이고 그 길 쪽을 쳐다보는데 누군가가 올라와 아저씨에게 말을 걸었다. 그리곤 내가 멀리서만 보던 것에 실체를 보고야 말았다. 아저씨, 여기 있던 남자 못 봤어요? 겁에 질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다. 내가 보았던 하얗고 예뻤던 원피스는 너덜너덜 누더기처럼 찢어져 군데군데 핏자국 같은 것이 묻어 있었고 날씬해 보이던 몸매는 날씬하다 못해 앙상하게 뼈밖에 없었다. 그리고 찰랑거리던 긴 생머리는 산발처럼 헝클어져 수치 많이 빠져 있었다. 그리고 특히 큰 눈. 눈이라기보다 안구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튀어나온 듯한 모습이었다. 눈두덩이는 움푹 패여 있었고 돌출되어 있는 그 눈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마치 뭐랄까, 전체적인 그 모습은 마치 아시는 분들은 알고 있을 모모 귀신. 맞다, 모모 귀신과 매우 흡사해 보였다. 아이 참, 이 여자가 매일같이 찾아와서 귀찮게 구는 것도 유분수지. 아, 내가 없었다고 몇 번을 말해. 당장 저리 가. 에? 아닌데, 내가 봤는데. 아 글쎄, 아무도 없었다고 해도 그러네. 아 당신 자꾸만 그러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어? 아니야, 내가 봤다고. 앙칼지고 악에 받친 목소리가 내 귀를 찔렀다. 괜히 나 때문에 저 여자가 매일 저렇게 찾아왔다고 생각하니 정말 소름이 끼치면서도 저분께 미안해졌다. 그 와중에 여태 얼마나 귀찮게 그렇으면 아저씨는 저런 기괴한 모습을 한 여자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렇게 저 둘이 한참 실랑이를 하던 그때 여자가 말했다. 어? 자기 있네? 심장이 철렁했다. 나는 숨죽이고 잠자코 머리를 숙였어야 했다. 너무 당황해서 멍하니 그쪽을 보고 있다가 그만 그 여자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다. 거봐 아저씨, 내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 순간 나는 왔던 길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다. 저 여자에게 잡히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리가 휘청거려 제대로 발이 뻗어지지도 않았지만 그저 이를 악물고 내달렸다. 도망쳐도 소용없어. 내가 네 얼굴 다 봤다니까. 내가 너 이제 쫓아간다. 뛰어가는 내 뒤에 대고 그 여자가 소리쳤다. 불쾌하게 짝이 없는 저 웃음소리, 그리고 쫓아오겠다는 그 말이 나를 더욱 공포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또 한 번의 실수를 하고야 말았다. 아까 쪽지를 쓰고 상의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내 볼펜 하나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뭐 그깟 볼펜 하나쯤 신경도 쓰지 않고 그대로 배가 있는 곳까지 뛰었다. 정신없이 한 10분쯤 내달렸을까. 배에 도착했을 땐 난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어? 하사님 어디 갔다 오십니까? 아니 그냥 어디 좀 갔다 왔어. 아니 뭐 축구하다 오셨습니까? 에이 그럼 저도 좀 불러주시지. 아니 그냥 좀 뛰다 왔어. 물 좀 드십시오. 땀을 너무 많이 흘리십니다. 아니 근데 안색도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날도 더운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괜찮아. 아, 고맙다. 오늘 기지 저녁밥이 별로라던데 저희 그냥 배에서 컵라면에 냉동 드시겠습니까? 그래. 그러자. 나는 샤워를 한 뒤에 배에 남아있는 민태와 다른 선임들과 함께 컵라면을 먹었다. 먹고 난 후엔 아이스크림도 먹고 게임도 하면서 모두와 같이 웃고 떠들며 즐겁게 저녁 시간을 보내면서도 나는 좀처럼 오늘 낮에 있었던 일 때문인지 멀리서 상상하던 그 여자의 실체가 내 생각과 달라 속상했던 건지 마음 한구석이 찝찝했다. 아, 졌네. 야, 너 나 몰래 이거 연습했지? 에, 아닙니다. 원래 실력이 좀 타고나야 됩니다, 이거. 웃기고 있네, 이 새끼. 야, 근데 찬호가, 너 왜 거기서 멍 때리고 있냐, 임마. 오늘 뭔 일이 있었냐? 와서 같이 게임 한번 하자. 예, 알겠습니다. 나는 애써 대원들과 웃으며 오늘 일을 잊으려고 했다. 하, 뭐야 그 여자 도대체. 내가 봤던 모습이랑 전혀 다르잖아. 그래 뭐 까짓거 올 테면 와보라지. 하지만 신경이 쓰였던 탓일까 취침 시간이 되어 자려고 누웠는데 슬슬 배가 아파왔다. 화장실에 가려고 침실에서 나왔는데 통로에는 민태도 나와 있었다. 아, 하사님, 아주 배가 너무 아픕니다. 너도 그러냐? 아, 나도 배 아파 죽겠다, 야. 아, 저희 아까 냉동 덜 익혀 먹은 거 아닙니까? 급하게 먹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 그런 것 같다. 같이 화장실이나 갔다 오자. 예? 아, 근데 낮에 보수장님이 배에 변기 고장났다고 쓰지 말라고 하셨지 말입니다. 샤워실 쪽 화장실도 수리 중이라고 기지에서 쓰지 말라고 하시고. 아, 뭐야, 그럼 어딜 가야 돼? 아, 저 밖에 방파제 화장실까지 가야 되나? 예, 아까 대원들도 다 거기까지 가던데 말입니다. 아, 젠장. 어쩔 수 있냐. 우리도 갔다 오자. 야, 문,
나 민트랑 밖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예, 다녀오십시오. 배에서 나와 샤워실 바로 옆에 있는 철조망 문을 열고 밖에 방파제에 있는 민간 공중화장실까지는 대략 200m 정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거기까지 가기로 했다. 그런데 거의 다 와가던 도중 휴지가 없다는 것이 생각났다. 민태야, 근데 여기 휴지 없지 않냐? 아, 나 깜빡하고 잊었다. 아, 맞다. 저도 안 가져왔는데. 어떡하지? 아, 진짜 미안한데 아, 네가 좀 가서 가져와주라. 아, 나 진짜 못 참을 것 같아서 그래. 저도 급한데. 그럼 어쩌겠냐. 한 명은 가서 가져와야지. 나 진짜 급해서 그러는데. 아, 좀 네가 좀 갖다 와주라. 어? 알았지? 알겠습니다. 나는 허겁지겁 화장실로 뛰어들어와 변기에 앉았다. 그렇게 한 5분 정도 후 볼일을 다 봤을 때쯤 휴지가 옆에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아, 이 자식은 휴지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나? 왜 이렇게 하나? 여기 휴지 있었네. 다른 사람이 갖다 놓은 건가? 아, 민트 이 녀석 미안하네. 일단 이걸로 처리하고 나가야겠다. 그렇게 뒤처리를 하고 나가려는데 누군가 화장실로 들어오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내가 있는 칸에 노크를 했다. 민태냐? 아, 야, 미안하다. 여기 휴지 있었네. 아, 나도 진짜 있는 줄 몰랐어. 미안해. 그리고 내가 있다는 걸 알았는지 옆 칸으로 들어가 변기에 앉는 소리가 났다. 야, 뭐야 임마, 화났냐? 또 바지에 똥 안 지렸어? 그런데 그때 밖에서 누군가 날 부르는 소리가 났다. 김찬호 과사님! 거기 방금 이상한 여자 들어갔습니다! 얼른 나오십시오! 과사님 위에! 위에! 민태의 목소리였다. 그것도 아주 다급한. 그리고 위에라니? 난 반사적으로 위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거기에는 낮에 보았던 그 미친 여자가 옆칸 변기에 올라가 날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주 잠깐 본 것이었지만 입은 해볼 쭉 웃고 있는데 왜인지 치아와 입안이 새까만 모습이었다. 난 화장실 문을 박차고 뛰어나왔다. 그러자 동시에 옆칸에 있던 그 여자도 변기에서 내려와 문을 열고 나왔다. 화장실에서 뛰쳐나가려는 찰나 내 오른쪽 바지 주머니 속에 손이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그 여자가 내 옷을 잡으려고 손을 댄 것으로 알고 잽싸게 뛰었다. 야, 뛰어! 민태에게 소리쳤다. 화사님! 저거 뭡니까? 몰라 임마! 그냥 뛰어! 우리는 배가 있는 부두까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렇게 뛰던 도중 민태가 뒤를 한번 돌아보더니 겁에 질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나를 앞질러 도망갔다. 나도 뭔가 싶어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 기괴한 모습을 보고 나니 나보다 못 뛰는 민태 녀석이 어떻게 그리 빨리 뛰어갔는지 알 수 있었다. 그 미친 여자가 다리를 쩍 벌려서는 땅에 엎드려 기어서 쫓아오고 있었는데 발다리가 비쩍 마른 것이 꼭 거미가 기어오는 것 같았다. 그리고 입에 무언가를 물고는 목은 반쯤 꺾어 비틀려져 있었는데 입에서는 방금 본 것처럼 턱부터 목까지 시커먼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다. 그런 자세를 하고 성인 남자가 뛰어가는 속도로 따라온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걸 본 나도 철조망이 있는 곳까지 미친 듯이 뛰었다. 간발의 차이로 나와 민태가 철조망 안으로 재빠르게 들어가 문을 닫았고 따라 들어오지 못한 여자는 기어 넘어올 듯 철조망에 매달렸다. 이렇게 가까이서 이 여자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그 모습은 정말이지 거미가 따로 없었다. 공포 그 자체였다. 아깝네. 잡을 수 있었는데.
네가 뭐야?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너도 내가 좋아서 본 거잖아. 자, 여기 네 거 가져왔어. 맙소사, 그 여자가 입에 물고 있었던 것은 내 볼펜이었다. 그걸 얼마나 세게 물었는지 펜이 다 깨져서는 잉크가 새어나와 침과 뒤섞여 시커멓게 입안과 턱까지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딴 거 필요 없으니까 당장 꺼져! 왜? 내가 무서워? 내가 이거 넘어갈까봐 그래? 근데 있지, 나 이거 넘어갈 수 있다? 그 말을 듣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지금 저 여자가 이 철조망을 넘어와 당장이라도 나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다. 그런 생각을 하니 다리가 떨리고 눈앞이 아찔해서 흐려졌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배짱으로 이런 말을 했었는지 모르겠다. 어디 한번 넘어와봐. 넘어오는 순간 바로 쏴버릴 테니까. 나 지금 총 있어? 뭐? 내가 지금 이걸 넘어가서 널 잡는 게 빠를까? 아니면 네가 배로 가서 총 가져오는 게 빠를까? 마침 내 상황을 훤히 꿰뚫어보고 있었다는 듯 말을 하니 나는 더욱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다. 마치 나의 약점을 다 드러낸 것만 같았다. 다시 도망가야 하나 생각이 든 순간. 왜? 다시 도망가려고? 너 뒤돌아서는 순간 잡으러 간다? 맙소사, 이젠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마치 정말 거미줄에 걸려든 먹잇감처럼 그저 멍하니 서서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여자가 말했다. 근데 너 어디 살아? 나는 순간 그 여자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말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하마터면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말할 뻔했다. 하지만 왠지 말을 해주면 앞으로 더더욱 이 여자에게 시달릴 것만 같았다. 정말로 내가 살고 있는 곳까지 쫓아올 것 같았다. 완전히 겁먹었네. 내일 또 보자. 여자는 그렇게 말하곤 다행히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옆에 있던 민태도 완전히 넋이 나가 내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하사님, 저 여자 진짜 모르시는 거 맞습니까? 아, 민태야, 일단 우리 둘 다 들어가서 자자. 내가 다음에 말해줄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다. 그리고 출동이 끝날 때까지 배 밖으론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고 다행히 화장실은 다음날 수리되어 쓸 수 있었다. 내 마음속에 있던 이 평화로운 섬은 더 이상 없었다. 그저 어서 이 지옥 같은 시간만 빨리 흘러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니우크 마침내 모항으로 복귀하는 날이 되었고 우리는 제2섬에서 출항했다. 멀어져가는 섬을 바라보며 내 마음은 조금 착잡했다. 그 여자는 누구였는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나한테 왜 그랬던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그 복잡한 기분을 전환도 할 겸 중간판에서 잠시 바람을 쐬고 있었다. 배는 제2섬을 돌아가고 있었다.
그때 내가 자주 가던 등대가 눈에 들어왔다. 비록 그 여자 때문에 좋지 않은 기억이 생겼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내가 좋아했던 등대를 보기 위해 배에 있는 쌍안경으로 등대를 보았다. 여전히 나에겐 똑같은 등대일 뿐이었다. 그런데 그때 절벽 아래의 바위 위 그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 여자는 여전히 그때와 똑같이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써놓고는 우리 쪽을 향해 있었다. 나는 순간 흠칫하며 쌍안경을 눈에서 떼고 시야를 돌렸다. 뭘 적은 건진 보지 못했지만 왠지 뭐라고 적힌 건지 알 것 같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러다가 문득 나는 무언가가 뇌리에 스쳐 입고 있던 바지와 상의를 더듬었다. 상의 주머니에는 전에 내가 지갑에서 따로 빼둔 신분증이 들어있었는데 여긴 내가 처음 도망치던 날 떨어뜨렸던 볼펜도 같이 들어있던 주머니였다. 그 말은 즉 내가 만약 볼펜이 아니라 신분증을 떨어뜨렸다면 하는 끔찍한 생각이 떠오를 때 역시 내 바지 주머니에 무슨 종이가 들어있었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게 뭔가 싶어 종이를 펼쳐보았고 그 종이에는 내가 쓴 글과 함께 이렇게 적혀있었다. 어디에서 오셨어요? 그럼 넌 어디에 사는데? 손가락으로 쓴 것 같은 빨간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걸 보니 또 한 번의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쌍안경으로 다시 절벽을 쳐다본 그때 그녀는 역시 또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총총님 사연입니다. 물 비린내. 안녕하세요. 매년 찾아오시는 할머니 사연을 올렸던 22살 여자 사람입니다. 어렸을 적에 겪었던 그 기묘한 이야기 외에 또 다른 사연이 있어 글을 써봅니다. 이번에도 편의상 반말로 작성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외할머니 댁을 자주 방문했다. 자주라고 해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지만 말이다. 외할머니 댁은 바닷가였고 15살 터울의 사촌오빠는 해군이었다. 직업군인인 사촌오빠는 먼 바다로 나가지 않는 기간 동안엔 외할머니 댁에서 할머니를 모시고 살며 부대로 출퇴근을 했다. 우리 가족이 외가댁을 방문했을 때 타이밍 좋게도 사촌오빠가 출근하지 않은 날이 있었다. 외가에서는 나 혼자 여자였던 데다가 막내였기 때문에 외사촌 오빠들은 모두 나를 귀여워했다. 부모님께서는 사촌오빠에게 나와 좀 놀아달라는 부탁을 하셨고 사촌오빠는 흔쾌히 승낙했다. 친오빠는 학교에서 하는 여름 캠프인가 뭔가에 간 상태였다. 사촌오빠는 나를 데리고 바닷가로 향했다. 다리가 아프니 업어달라는 내 칭얼거림에 기꺼이 나를 업고선 해변가를 걷던 사촌오빠가 무언가를 보고는 업고 있던 나를 내려놓았다. 걷지 않고도 편하게 바다를 구경하고 있던 내게는 굉장한 짜증으로 다가왔다. 사촌 오빠는 나를 보며 1분만 여기에 가만히 서 있으라고 말했다. 짜증을 내려던 나는 사촌 오빠의 진지한 표정에
고개를 끄덕였다. 사촌 오빠는 조금 떨어진 해변가로 달려갔고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것 같았다. 그때 바람이 불었고 기묘한 냄새가 났다. 어떠한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 냄새였는데 그것은 바다의 짠내가 아니었다. 10년 전쯤의 일이지만 여전히 그 냄새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여러 냄새가 섞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내가 이름을 아는 냄새는 물비린내밖에 없었다. 다른 사람들 여럿이 차를 타고 왔고 사촌 오빠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 뭐라 말을 하더니 나를 데리고는 외갓댁으로 돌아왔다. 나를 방에 들여보낸 오빠는 부모님께 연신 사과를 했다. 목소리가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지만 느낌상 누군가 바다에 빠져 죽은 듯 했다. 그 냄새는 익사체 냄새였던 것이다. 맡아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 냄새는 어떠한 단어로도 표현할 수가 없다. 그냥 익사체의 냄새이다. 그 엇비슷한 냄새도 없으며 그나마 가깝게 표현하자면 오물 냄새와 물비린내가 섞인 냄새, 그냥 그것이다. 그리고 일주일쯤 된 일이다. 중간고사는 진작에 끝났지만 매일 공부하지 않으면 강의를 따라갈 수 없어 그날도 과방에서 공부를 했다. 11시쯤인가? 너무 졸려 친구 자취방에 가서 잠깨기용으로 샤워를 했다. 얼추 잠에서 깨고 새벽 2-3시까지 공부를 하다가 집에 가려고 가방을 챙겨 학교를 나섰다. 학교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30분 정도가 걸렸는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평소에는 잘 가지 않던 길로 가고 싶었다. 한쪽 귀에만 이어폰을 끼우고 노래를 흥얼거리며 걸었다. 그러나 한쪽에 끼웠던 이어폰도 가로등 빛이 약한 골목으로 들어서자마자 빼버리고 말았다. 혹시라도 누군가 나를 따라오고 있으면 어쩌나 하는 흔한 걱정 때문이었다. 잘 보이지 않으니 청각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집까지 10분 정도 남았을까? 그 냄새가 났다. 물 비린내. 이상한 일이었다. 내가 사는 곳은 바닷가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30분에서 40분만 차를 타면 바닷가에 도착할 수는 있지만 그 냄새가 나기에는 바닷가와 너무 멀었다. 10년 만에 맡은 냄새이지만 모를 수가 없었다. 덜컥 겁이 나서 뛰듯이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걸음을 옮기면 옮길수록 무언가 이상했다. 만약 어떤 미친 사람이 물에 빠진 뭔가의 시체를 건져 근처에 놔두었다고 하면 내가 움직일수록 냄새도 같이 가까워지거나 멀어져야 한다. 하지만 그 냄새는 내 코밑에 묻기라도 한 듯 일정하게 나고 있었다. 그때부터 제정신이 아니었다. 힘든 줄도 모르고 미친 듯이 집까지 뛰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관 비밀번호를 누른 뒤 집에 들어갔다. 집에 들어가니 조금 안심이 되었다. 방에 가방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물을 마시러 나왔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냄새는 나지 않았으나 소리가 났다. 현관 종소리가. 현관문에 달린 종은 오빠가 작년에 친구들과 중국 여행을 갔다가 사온 것이었다. 오빠의 말로는 귀신이 들어오면 알려주는 종이라고 했다. 부모님은 내가 어렸을 적부터 겪어왔던 일을 언급하지 않으려 하시지만 오빠는 전혀 아니었다. 때로는 재밌어하고 때로는 신기해하며
틈만 나면 요즘엔 뭐 없냐고 물어보기까지 하는 사람이다. 그런 오빠가 장난삼아 사온 그 종이, 1년 동안 한 번도 소리를 낸 적 없던 그 종이 울린 것이다. 심지어 내가 집에 들어온 지 1분 정도가 지난 뒤에야 말이다. 종소리를 듣는 순간 내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닫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눈을 감았다. 몸을 덜덜 떨며 눈을 감고 있다가 잠에 들었고, 휴대폰 알람 소리에 놀라 눈을 떠보니 아침이었다. 굳게 닫았던 방문을 열고 나가 오빠에게 물어보았다. 오빠, 혹시 새벽에 종소리 못 들었어? 현관에서 가장 가까운 방이 오빠 방이었기에 한 질문이었지만 오빠는 밥을 먹으며 고개를 저었다. 무언가 찝찝했지만 나 말고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으니 이대로 묻어버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 화장실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오빠의 질문이 나를 멈추어 세웠다. 야, 너는 새벽에 들어왔으면서 문 샤워를 2시간 동안이나 하냐? 나는 그날 친구의 자취방에서 씻고 왔기에 집에 들어와서는 따로 씻지 않았었다. 집에 들어오고 나서 내가 낸 물소리라곤 컵에 물을 따르는 소리밖에 없었다. 오빠는 대체 무슨 소리를 들었던 것일까? 소윤이님 사연입니다. 안녕, 꼬마야. 안녕하세요, 소윤이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겪었던 일입니다. 이날 이후로 쓸데없는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별로 길지 않은 인생에 참으로 다양한 일을 겪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연도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진행상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가명으로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시절 저는 일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단독주택이었고 도심지에 있었던 데다 나름 마당도 있고 강아지도 키우고 살기 참 좋은 곳이었죠. 그곳엔 단독주택 단지가 모여있는 곳이고 그 중에 유독 옆집과의 친분이 남달랐습니다. 재밌는 건 양쪽 집의 자손들이 모두 4명이었기 때문에 거의 매일같이 놀며 생활하거나 같이 여행도 가고 함께 모여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었습니다. 나름 두 집이었지만 한 집처럼 지내는 일이 다반사였죠. 이쯤에서 간단히 가족 소개를 하자면 오빠들 셋에 제가 막내였고 옆집에는 언니들 2명, 오빠 1명, 그리고 저보다 한 살 어린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저희 오빠들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방학이 되면 집에 내려왔고요. 여기서 잠깐. 옆집 남매들의 이름을 첫째는 미희 언니, 둘째는 미정 언니, 셋째는 대한 오빠, 그리고 막내를 민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정 언니는 다음 사연에 등장할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시끌벅적한 아이들이 잔뜩 모여있는 집들이니 주변이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초등학교 6학년 여름방학 때 옆집과 함께 서울에 소재한 도봉산 계곡에 놀러가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곳을 정한 이유는 옆집 아주머니 댁 남동생이 결혼해 신혼살림을 차린 곳이 그 근처였고 저희 집도 삼촌 네 분을 잘 알고 있던 터라
같이 놀러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새 집이 날짜를 맞추어 우리 집과 옆집은 승합차 두 대를 렌탈하기로 했습니다. 각자의 집에 승용차가 있었지만 다들 너무나 풍성한 가족 수에 여러 대에 나눠 타고 가느니 깔끔하게 승합차 렌탈이 낫겠다고 생각한 것이었죠. 그렇게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만난 도시락거리도 각자의 집에서 준비하고 계곡으로 출발하기로 한 날, 시끌벅적하게 모여 렌탈해 온 승합차에 나란히 나눠 타고는 신나게 출발했습니다. 가는 동안 저는 차 안이 떠나가라 노래를 불렀고 마냥 흥이 겨워 모두들 깔깔거리며 계곡 입구의 주차장까지 잘 도착했습니다. 삼촌 내외분이 먼저 와 계셨고 그 삼촌 내외분은 당시에 아이가 없던 상황인지라 민국이와 저를 유독 귀여워하시며 잘 챙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입구에 모여 계곡을 향해 걸어가는데 주변의 나무들이며 공기가 상큼하고 좋게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걸어 올라 삼촌이 제일 좋은 장소를 선점하셨고 양쪽 아빠들은 집에서 가지고 온 텐트를 열심히 치시며 들뜬 마음을 한껏 발산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들은 마치 초등학생 같았습니다. 그 사이 엄마들과 숙모는 집에서 가지고 온 음식들과 과일들을 정리하셨고 양쪽 집 아이들은 신나게 물속에 들어가 놀게 되었습니다. 다들 신나서 수영도 하고 물싸움도 하고 정신없이 놀고 있었죠. 저는 수영을 못하는 1인인지라 튜브에 올라 이리저리 움직이며 놀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모두 평화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이었는지 대안이 오빠가 저 혼자 노는 걸 보고 와서는 물놀이 기구를 홀랑 뒤집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석구님들도 아시다시피 계곡물은 워낙에 맑아서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죠. 겉으로 보기엔 얕아 보이지만 어느 지점에선 발이 닿질 않고 훅 떨어진다는 것을요. 저는 수영도 못하는 상황에 급 당황을 했고 발버둥을 치다가 그만 물속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기이한 건 잠깐이지만 의식이 있었을 때 물속에 가라앉는 저를 보며 정면에서 검은색의 긴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가 저한테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피부는 하얗고 입술은 파란 이상한 여자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안녕, 고마야. 왜 이제 온 거야? 저는 물속에 가라앉으면서도 이 나풀거리는 여자의 긴 머리 사이로 보이는 얼굴에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더 발버둥을 치다가 아예 계곡 바닥으로 쑥 끌어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희 부모님은 난리가 나셨죠. 당황해하시는 부모님 뒤로 옆집 아저씨가 물속에 뛰어들어오셨고 그 사이 옆집 아주머니는 119에 신고해 마침 인근에 계시던 구급대원들이 재빠르게 오셨다고 했습니다. 엄마의 말씀으론 옆집 아저씨가 저를 찾아 물속에 들어가셨는데 바로 나오질 못하시더랍니다. 그 이유는 제가 바위같이 생긴 돌틈 사이에 발이 끼어 있었다고 했고 때마침 오신 구급대원 아저씨들이 장비들을 이용해 돌틈 사이에 낀 제 발을 빼고는 무사히 저를 구출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신을 잃었던지라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지 몰랐고 구급대원 아저씨들은 새파래진 저를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로 살려내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간신히 깨어나서 눈을 떴는데 찰나에 보였던 것은 그 물속에서 보았던 검은 머리의 여자였습니다. 순간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 엄마가 저를 안아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구급대원 아저씨들이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할 것 같다 했지만 제가 괜찮다고 했고
아빠가 나머진 알아서 하시겠다고 하며 바쁘실 테니 얼른 가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조치는 아빠가 직접 하셨고 저는 텐트 안에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때 미희 언니와 미정 언니가 그 텐트 안에서 저와 같이 있어 주었죠. 언니들도 많이 놀랐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모처럼 새 가족이 놀러 간 상황이었는데 대안이 오빠의 장난 어린 행동이 저의 생명줄을 쥐락펴락했기에 여행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안이 오빠는 옆집 아저씨에게 정말 핵폭탄급으로 야단을 맞았고요. 생각 없이 한 행동에 오빠도 많이 놀랐겠죠. 울며 우리 부모님에게 사죄를 드렸고 저한테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이지 아찔합니다. 그 깊은 곳에 발이 바닥에 닿지 않을 때의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그 숨막힘, 끝까지 빨려 들어가는 그 느낌은 이제와 다시 생각해도 너무 싫습니다. 일전에 잠별이님 사연 속에 작은 언니분께서 언급하셨던 그 물속의 느낌에 저는 100% 공감합니다.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것은 계곡 속 그 느낌 중에 긴 머리를 나풀거리며 웃고 있던 그 여자. 지금 생각해도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정말 그 여자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소위 말하는 물귀신이었을까요? 전 아직도 수영을 하지 못하지만 배울 생각도 없습니다. 넘실거리는 물에 대한 공포가 너무나 크거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만간 또 다른 사연도 올려보겠습니다. 섭님, 석구님들, 이번 주도 기분 좋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뚱님 사연입니다. 내삼 그리고 귀감 외전 2부 갯바위의 물귀신. 반갑습니다, 섭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이젠 섭님 방송이 규모가 너무 커져서 분위기도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며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담백하게 사연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일은 태종대 조개구이거리 자갈밭 끝자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이따금 낚시를 다닙니다. 종목이 루어인데다 대상어종이 농어이다 보니 온 갯바위를 타고 다니며 던지고 이동하고 여름엔 땀범벅이 되도록 정신없이 밤을 새울 정도로 열심히 다닌 시절도 있었죠. 그때는 개인 농어 포인트를 찾으려고 소위 말하는 국민 포인트에 주변 돌숲과 절벽 같은 곳도 구명조끼를 입고서 타고 다니며 위험천만하게 밤낚시를 하던 시기였는데 하루는 태종대 조개마당 끝자락에 위치한 갯바위 포인트에 가게 된 날이었습니다. 아는 동생이 꽤 잘 잡힌다고 해서 처음 가본 건데 사실 그쪽은 농어 포인트는 아니고 볼락, 우럭 등을 잡는 소형 루어 종목인 락슈어를 즐겨보려고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갈해변 끝자락, 가파르다면 가파른 갯바위 사이사이에 꽤 괜찮은 발판이 마련된 포인트에서 루어 낚시를 하다 보니까 좀 더 들어가면 혹시 농어가 나오는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꽤 성실한 농어꾼인 저는 농어채비도 항상 차에 들고 다녔었는데 락슈어 장비를 모두 철수하고선 농어채비와 루어 가방 그리고 구명조끼만 차고선 그 일대를 헤집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농어가 나온다는 말도 들어본 적 없는 포인트였고
농어도 끝물이 다 돼가는 시기라 맨 땅에 헤딩이긴 했는데 그럴수록 더 꼼꼼히 던져나가며 깊이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뒤쪽 산길을 넘어 쭉 걸어 들어가면 넓은 광장과 또 다른 국민 포인트가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 포인트 전까지만 수색하자 싶어 사람들도 잘 안 들어가는 절벽 쪽만 타고 들어가게 되었는데 주변은 칠흑 같은 어둠에 쌓여 달빛과 저의 체스트 랜턴만이 주변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나마도 농어라는 고기가 빛과 소리에 예민해서 체스트 랜턴은 켜고 다닐 엄두도 못 내고 달빛에 의존해 위험천만한 고개를 계속할 무렵 잠시 쉬다가 저 멀리 바다 앞에서 물 위로 둥글고 검은 무언가가 파도에 치솟았다가 잠겼다를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바위인가 싶어 이상한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포인트 자체가 워낙에 악명이 자자한 곳이었으니 봉구시 솟은 바위이겠거니 했던 거죠. 그런데 차츰 그 돌이 제 쪽으로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주 조금씩 솟았다 잠겼다를 반복하면서 파도의 물결에 맞추어 조금씩 말이죠.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 때 그 물체보다 저와 조금 더 가까운 바위 하나가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와 물체의 거리를 대충 가늠하고선 이것이 저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려고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농어구 뭐고 바로 체스트 랜턴을 켜서 그 물체를 비추었습니다. 검고 둥근 물체. 그 위에 낀 이끼 같은 것은 마치 머리카락과도 비슷했습니다. 크기도 딱 사람 머리 같았고 검은색의 얇은 미역이라니. 그것도 저렇게 하늘하늘 물에서 퍼져나갈 수가 있나 하는 의심이 들더군요. 큰일 나겠구나 싶어 그대로 낚시채비를 챙기곤 벗어둔 루어백을 차고서는 뒤돌아 가로질러 왔던 갯바위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가파르고 좁은 데다 처음 온 포인트라 지형도 낯설어 아는 발판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발이 닿는 대로 짚고선 서둘러 가보았지만 익숙치 않은 그 길은 제 걸음을 한참 더디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느새 저 멀리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물에서 무언가가 바위 위로 올라오는 소리. 저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물속에서 나왔구나. 문득 엄청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혹시 물귀신일까? 아직 제대로 겪어본 적 없고 위험한 귀신 중 하나라고 했는데 잡히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저는 바로 걸기적거리는 제 로드와 두레박을 그대로 바위 옆쪽에 내버려 두고선 두 손까지 쓰며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숨은 턱끝까지 차오르는 듯 했고 아직도 자갈해변의 빛은 저 멀리에 있는 듯 했습니다. 옆쪽엔 파도가 내리쳐 자갈이 구르는 소리가 들렸고 디딜 곳은 좁은 바위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가다가 돌아보다가를 반복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꽤 완만한 경사를 가진 아주 큰 바위에 발판 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자갈 해변이었죠. 조금은 마음이 놓이던 그때 이번엔 제 뒤가 아니라 제 앞에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는 원망스러운 소리. 다시 칠흑 같은 그곳으로는 돌아갈 수도 없는데 저 앞 물속에서 무언가가 바위로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상태로 멈추었고 빛을 등지고 서 있는 검은 무언가의 실루엣이 저보다 조금 낮은 위치의 바위에 서선
제 쪽을 향해 있었는데 커다란 바위 그림자에 가려 잘 안 보였습니다. 저는 온몸이 딱딱하게 굳은 채 그것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물속으로 돌아가라.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망감이 교차하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공포가 저를 지배하게 되었고 그 순간 그 절벽길을 아둥바둥 걸어온 결과가 이것인가 하는 화가 치밀어 그대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새끼야 꺼져 꺼지라고 하고 말입니다. 마지막 바라꺼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그 검은 실루엣에서 조그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나 그것이 저에게 무슨 행동을 할까봐 그쪽으론 랜턴조차 못 비추어보고 주시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대치 상태가 더 지속되었는데 그 후로는 아무런 미동도 보이지 않고 소리도 들리지 않아 결국 갑갑했던 제가 먼저 랜턴을 가까스로 비추어 보았는데 그 자리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죠. 아니, 처음부터 없었던 것일까? 어느 순간 없어진 상태였고 그 어둠 속에 혼자 서 있었던 것일까 싶었습니다. 그러고도 혹시나 그 자리 어딘가에 숨어있지 않을까 한참을 서서 두리번거리며 떨다가 용기를 내어 그곳을 벗어나 자갈마당 쪽에 주차한 차에 타고선 문을 잠그고 한참을 그 상태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헛소리를 들은 것인지 본 곳은 모두 헛것이었는지 그것마저도 헷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음소리인지 웃음소리인지도 작지만 분명하게 들렸고 찰박찰박하는 걸음소리도 들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파도소리가 아니었고 파도가 낼 수 있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일단 귀신은 맞는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서 시계를 보니 조금 있으면 아침 해가 뜰 시간이었습니다. 놓아두고 온 낚시채비가 생각나더군요. 그래서 그 상태로 동이 틀 무렵까지 차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던져둔 채비가 있는 곳까지 걸어갔습니다. 채비는 다행히 모두 회수했는데 두레박은 굴러간 건지 날아간 건지 보이지가 않았고 다행히 낚싯대는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한참 동안이나 낚시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혼자 출전은 못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나 친구 그리고 낚시동호회 사람들과 동출해 갯바위 말고 방파제 발판 좋은 곳만 다니고 있습니다. 갯바위 포인트에 대물 소식이 들려온다 해도 이제 갈 자신이 없습니다. 또한 밤낚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제가 본 게 물귀신이 맞았을까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무섭습니다. 석군님들 중에도 낚시인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괜히 저 때문에 혼자 밤낚시에 가서 등골이 서늘해지신다면 제 사연이 성공적으로 잘 전달이 된 거겠죠.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